2022 두나무 한국 프로탁구리그 코리아 리그의 마지막 퍼즐을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이 경기 대회 리그의 마지막 우승자를 가릴 수 있는 그러한 꿈을 꾸어보신다면 이 경기를 한번 미리 봐보시죠. 제천시청과 인천시설공단의 3라운드 경기 이곳 스튜디오 T에서 이명수 해설위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천시청과 인천시설공단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경기 9시 이 경기가 바로 이번 이 시즌에 왕을 가려보는 점쳐볼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내셔널리그에서 제천시청이 지금 정말 9승 3패 최고 1, 2위를 다루는 제천시청과 인천시설공단인데요. 공단. 예. 마지막 지금 3라운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게임에 네. 양팀의 전적도 지금 공교롭게도 지금 2승으로 인천시설공단이 네. 지금 앞서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천시장 입장에서는 예. 이번 마지막 라운드에서는 반드시 인천시설공단을 이기고 선두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다라는 오늘 예. 경기 매우 중요한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제천시청이 현재 순위 1위 10승 2패 인천시설공단이 현재 순위 2위 9승 3패를 거두고 있는데요. 지금 뭐 순위는 저희가 좀 남자부 순위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청이 현재 1위 10승 2패인데 이 2패가 바로 인천시설공단을 상대로 한 2패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정말 공교롭게도 인천시설공단한테 2패를 당했거든요. 그 예. 1패는 김민주 선수가 경기 중에 부상을 입어서 그렇습니다. 그때는 기권을 해서 1패를 당했고 그리고 예. 지난번 대회에서도 3대0으로 인천시설공단이 앞선 이러한 경기였었거든요. 그래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양팀의 경기라고 예상을 해보네요. 그렇죠. 자, 제천시청과 인천시설공단 승점 단 4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양팀 다 모두 12개 경기를 치렀고 오늘 3라운드 양팀의 마지막 경기 뭐 사실 포스트 시즌을 위해서 3위권까지 봅니다만 지금 3위인 부천시청과 또 2위인 인천시설공단의 승점 차가 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2위와 예. 3위는 이게 승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 제천시청과 인천시설공단의 싸움 1, 2위 싸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오늘 인천시설공단이 승점 4점을 더한다고 하면 10승 3패가 되면서 그래도 2위이긴 하지만 승점은 똑같기 때문에 네. 남아있는 이 3라운드를 잘 이끌어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가운데 또 이 두 선수도 역시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경민과 윤주현 선수가 7승 7패인데 김경민 선수가 1위인 이유는 바로 이 5게임 차로 앞서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정말 양팀 단체전 경기에서 도 1, 2위를 다투지만 네. 개인전에서도 김경민과 윤주현 선수는 지금 똑같이 17승 7패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정말 둘이 용호상박인데요.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두 선수는 네. 고등학교도 같은 그렇죠. 이곳 수원의 화원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그렇습니다. 김경민 선수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KCC 인삼공사를 갔고 윤주현 선수는 바로 이곳 경기대학에 들어와서 예. 지금 양 선수가 지금 맞붙게 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윤주현과 김경민 선수가 오늘 또 한 번 에이스 매치로 나가실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여러분께 한번 확인을 해드리겠고요. 자, 제천시청은 현재까지 이 10승 2패 승점 30점 그리고 인천시설공단은 9승 3패 그런데 이 제천시청은 지난 경기 인천만의 경기만 빼고 모두 다 승리를 했고요. 네네. 인천시설공단은 최근에 2연패를 했는데 모두 다 3대 2패배였기 때문에 오늘은 좀 승리에 대한 맛을 갈구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천시설공단 예. 입장에서는 엊그저께 부천시청한테도 일격을 당했거든요. 예. 공교롭게도 지금 인천시설공단은 어느 팀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패를 당하고 있는데 네. 제천시청 입장에서는 어느 특정 팀한테만 지금 이 패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한 것들이 악순환이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제천시청은 유리 고수하는 것도 물론 승리가 중요하겠고 인천시설공단과의 이 관계에서도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되기 때문에 승리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단체전 경기를 하다 보면 1번 싸움이 상당히 지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대진표를 보게 되면 윤주현과 안준영의 싸움이 굉장히 크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제천시청과 인천시설공단 미리 보는 우승 향배를 가리는 결승전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제천시청과 인천시설공단의 3라운드 경기 선수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인사드리는지 함께 살펴주시죠. 인천시설공단 선수들의 입장이 이어지겠습니다. 인천시설공단의 현재 김경민, 안준영, 최병욱 선수의 모습이 여러분 앞에 드러나게 되겠고요. 자, 이 세 명의 선수가 과연 오늘도 그 귀한 1승을 거둘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제천시청입니다. 제천시청은 역시 윤주현과
최진우, 황진아, 최진우, 구주찬. 예, 제천시청은 네 명의 선수가 지금 기용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김민주 선수의 만약 부상만 없었다라면 제천시청 입장에서는 좀 더 경기력에 보강이 됐을 텐데 예. 김민주 선수의 부상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는데 예. 아, 얘기를 들으니까 어깨 부상으로 수술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은 아마 나오지 못할 거라고 지금 감독님이 얘기를 예. 하고 있네요. 1라운드에서 양 팀의 복식 경기에 일대 김민주 선수가 좀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고요. 네. 자, 그렇다면 오늘 3라운드입니다. 세 번째 매치에서는 세 번째 경기에서는 어떻게 맞붙을까요? 1매치는 말씀하셨듯이 윤주현과 안준영 선수의 창과 창이 대결하는 그런 모습 볼 수 있겠고요. 네. 최근 상당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황진아와 김경민 에이스와 또 새로운 신예가 대결하는 2매치가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삼복식은 구주찬과 황진아 그리고 안준영 최병욱 인천에서는 이 조화가 변화를 일구지 않고 있고 네. 에이스 매치는 윤주현과 김경민 그리고 만약에 5매치 간다면 최진우와 최병욱 선수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차전 경기에서는 네. 윤주현 선수가 안준영 선수한테 0대2로 패했거든요. 그렇죠. 이것이 결정적으로 제천시장이 패하게 된 원인인데 예. 오늘 다시 1번에서 붙었습니다. 어허.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번 경기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예. 과연 1번에 윤주현 선수가 안준영 선수한테 어떠한 복수전을 하느냐 그리고 이 안준영 선수는 지금 경기대학을 졸업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왼손잡이에서 상당히 볼이 까다로워요. 예. 그래서 이 까다로운 볼을 파워풀한 윤주현 선수가 과연 어떻게 커버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전체 경기에 승패가 좌우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1번 경기입니다. 예, 이명수 위원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셔도 이 부족함이 없는 것이 1라운드에서는 윤주현 선수가 최병욱을 상대로 2대1로 승리를 거뒀었고요. 네네네. 2라운드에서는 김경민 선수가 2대0으로 구찬을 상대로 앞섰는데 네. 이게 바로 감독들의 1매치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의 지략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정말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감독들은 항상 이 대진표를 구성을 할 때 정말 머리가 아파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감독 생활을 오래 했지만은 예. 저는 어떤 작전이냐면 1번은 무조건 저희가 잡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오다를 저는 작성을 해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일단 선제를 치고 나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전체 선수단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번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오다를 구성하는데 제천시장에서 오늘 윤주현 선수가 1번으로 나왔기 때문에 예. 오늘 윤주현 선수의 기대가 상당히 주목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자, 윤주현 선수 그리고 안준영 선수 양 선수가 오늘 함께 경기를 치르겠습니다. 아, 일단은 1매치에 대해서 제천시청의 양희석 감독이 한번 시원하게 가져가자라는 그런 지략이 보일 수 있는 17승 7패 현재 개인 단식 2위이긴 합니다만 김경민 선수와는 5게임 차로 현재 2위에 놓여 있고요. 네. 자, 윤주현 선수 말씀하셨듯이 여기 경기대학교 수원 출신입니다. 네. 그리고 이 두 선수는 대학교 선후배거든요. 그렇습니다. 물론 윤주현 선수가 대학교 다닐 때는 안준영 선수는 대학에 입학하지는 않았지만 예. 공교롭게도 고등학교도 선후배고 그렇습니다. 대학도 선후배고 이렇게 사실상 이렇게 시합에서 만나다 보니까 예. 오늘 상당히 흥미로운 경기가 진행될 그렇죠. 것 같습니다. 자, 이 경기대학교 선후배가 이곳 경기대학교의 스튜디오 T에서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그러네요. 예. 인천시설공단 안준영 선수입니다. 안준영 선수는 개인 단식 4승 3패를 거두고 있고요. 2000년생 그리고 말씀하신 경기대학교 맞습니다. 왼손을 사용합니다. 네, 안준영 선수가 그렇게 파워풀한 경기는 예. 펼치지 않지만 공이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안준영 선수와 게임을 하게 되면 굉장히 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거든요. 오. 그래서 윤주현 선수는 굉장히 파워풀한 선수고 안준영 선수는 두뇌풀이라는 선수이기 때문에 예. 오늘 과연 초반에 어떠한 선수가 치고 나가느냐 아하.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두 선수가 사실 안준영 선수가 제천시청에서 올해 인천에 입단을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서로 다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고등학교도 대학교도 선후배인데다가 같은 팀에 있다가 안준영 선수가 저 인천시설공단으로 갔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두 선수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잘 아는 것이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자, 그러한 부분을 과연 제천시청 오늘 인천을 상대로 지난 두 개의 패배 유일한 패배 두 개의 패배가 인천 상대였는데 오늘 서력을 할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윤주현과 안준영 선수의 첫 번째 매치 2라운드에서는 안준영 선수가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윤주 선수에게 확실한 이 인상을 심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더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양 팀의 3라운드 첫 번째 매치 1게임 출발합니다. 안준영, 자, 윤주현 지켜냈습니다. 초반 바나나 플립을 이용하면서 득점을 가져가는 윤주현. 이번엔 안준영 선수의 3구.
네, 요즘 우리 이제 모든 선수들이 지금도 모시지만은 저렇게 서비스를 상대가 넣었을 때는 바나나 플릭으로 레시브를 많이 하거든요. 예. 저러한 것들을 정말 코스를 잘 보고 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역습을 당하는 게 아주 쉽습니다. 그렇군요. 기습적인 서비스, 윤주현 선수의 서비스 포인트. 아, 좋네요. 길게 넣는 서비스. 예. 한 점 차. 서비스 포인트 연속입니다. 네, 초반에. 자, 윤주현 선수 서비스 코스를 보세요. 예. 자, 가운데로 갔죠? 예. 왜 저렇게 넣냐면, 백사이드로 넣으면 바나나 프릭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하. 그것을 못하게 위해서 지금 저렇게 가운데로 넣고 있어요. 미리 저지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다시 윤주현 선수의 득점. 양 선수의 초반 양상이 속전속결로 빠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윤주현 선수 오늘 아주 대단한 각오로 나온 것 같아요. 초반부터 예. 기세가 아주 놀랍습니다. 그렇습니다. 석점차. 갑자기 걸렸어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자, 예. 보세요. 안준영 선수가 파워풀한 공격이 예. 아니에요. 그렇죠. 저런 거를 윤주현 선수가 타이밍을 잘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런 공이 오히려 어렵거든요. 예. 네. 자, 그러한 부분이 아마 지난 2라운드에서도 함께 승리의 주요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싶고요. 그렇습니다. 예. 포핸드 탑스핀 백핸드. 안준영입니다. 백핸드 브로킹 좋았고 역시 안준영 선수가 윤주현 선수를 만나면 뭔가 자신감이 있어요. 이건 뭐냐? 나는 후배고 한참 후배니까 그렇죠. 별로 자기가 뭐 두려운 게 없어요. 그렇죠. 사실 뭐 가장 쉬운 말로 표현하면은 밑져야 본 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윤주현 선수 서비스 득점으로 지금 세 포인트를 가져왔거든요. 예. 오늘 서비스가 상당히 좋네요. 그렇습니다. 짧은 거보다는 긴 걸로 승부하는 오늘 윤주현 선수인데 저건 좋은 작전인 것 같아요. 현재까지 3대 5 5점을 가져가는 윤주현 그 가운데 서비스 득점률이 절반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서비스가 전부 다 긴 서비스로 승부를 했거든요. 예. 이거는 안준영 선수의 바나나 프릭을 미리 아하. 예방하자는 그런 작전이에요. 그렇군요. 자, 대각공격 3구 안준영입니다. 자, 안준영 선수도 참 좋네요. 예. 코스 정말 좋죠? 예. 네, 대각선으로. 자, 안준영 선수가 한 점 차까지 따라 붙었고요. 그리고 서비스 또 한 번 이어집니다. 바나나 플릭이세요. 아, 똑같았어요. 네, 똑같죠. 예. 자, 지금 보세요. 윤주현 선수가 바나나 플릭이 어설펐습니다. 네. 저렇게 됐을 때는 상대한테 바로 역습을 맞기 때문에 바나나 플릭을 할 때는 정말 코스 선택을 잘해줘야 돼요. 그렇군요. 파이볼입니다. 백핸드 안준영 선수의 리시브. 자, 지금 포핸드로 잘 받아줬는데요. 자, 리드가 됐습니다. 역전입니다. 안준영. 자, 윤주현 선수의 서비스 한 번 더 이어집니다. 서비스 포인트. 야, 오늘 윤주현 선수 서비스 정말 좋네요. 예. 지금 네 포인트를 지금 서비스로 지금 득점을 했거든요. 그렇죠. 자, 안준영 선수보다는 사실 윤주현 선수가 지금 더 부담이 클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한참 같은 학교 후배인데다가 지난번에 0대2로 패했거든요. 그렇죠. 오늘은 정말 이 부담감을 떨쳐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안준영 포인트. 아. 자, 보세요. 안준영 선수가 저런 영리한 플레이를 하거든요. 예. 강한 볼은 윤주현 선수가 잘 받기 때문에 저렇게 슬로우 볼로 승부를 하는 오늘 안준영 선수인데 작전은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1게임 잘 통하고 있고요. 리드 안준영 탑스픽 강하게 스매시성으로 때립니다. 윤주현도 한번 힘을 몰아붙여봤습니다. 그렇죠. 파워는 윤주현. 예. 코스 두뇌 플레이는 지금 안준영 선수가 지금 돋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과연 파워냐? 두뇌 프레임. 네. 오늘 이것이 관건이네요. 그렇습니다. 세븐홀. 밀어붙입니다. 받아줬어요. 안준영 살려냅니다. 다시 리드. 아, 놓치지 않네요. 아, 안준영 선수 정말 뭐 윤주현 선수가 파워풀한 그런 탑스핀을 해도 예. 전혀 뒤로 물러남이 없이 디펜스를 잘해주고 있네요. 예. 자, 그렇다면 지금 박빙의 승부 윤주현 동점 갈 수 있을지 여기 한 포인트 중요합니다. 예, 9대7과 8대8은 엄청 차이거든요. 그렇죠. 때립니다. 아~ 걸렸어요. 9대7로 갑니다. 자, 윤주현 선수 자 보세요.
자, 레시브가 짧았죠? 네. 더 들어왔어야 되죠. 조금 타이밍이 늦었습니다. 아하.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8대8과 9대7은 엄청난 차이거든요. 예. 더구나 서비스권에 지금 안준영으로 넘어갔거든요. 예. 여기서 윤지현 선수가 리시브 작전이 중요하죠. 아하. 리시브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바나나 플릭! 안준영 뽑아냅니다. 날렵한 상황, 게임 포인트로 바로 갑니다. 절대적 윤지현의 힘이 밀리지 않는 안준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준영 선수 뭐 전혀 부담감 없이 지금 잘해주고 있네요. 예. 긴 서비스. 자, 윤지현의 포인트 만회합니다. 자, 리시브 득점을 만들었던 윤지현 과감하게 득점으로 적극적으로 갑니다. 과연 지금까지 윤지현 선수는 서비스 득점을 많이 했거든요. 예. 자, 이번 서비스 작전이 어떻게 갈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죠. 다시 이어집니다. 짧게 갔어요. 윤지현 3구 득점. 자, 그동안 계속 길게 넣다가 네. 이번엔 짧게 넣은 것이 성공을 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9대10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그리고 서비스권은 윤지현이고. 네, 여기서 어떻게 할 건가? 예. 제가 볼 때는 윤지현 선수 강한 긴 서비스가 들어올 아하. 것 같은데요. 함께 보시죠. 넷. 아, 여기서 또 넷이 되면 한 번 읽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다시 변화를 읽을지. 자, 맞죠? 서비스 포인트. 네. 예. 길게 갔네요. 8대10 리드를 당했을 때 첫 번째 공은 짧게 서비스를 구사했고 네. 9대10이 됐을 때 긴 공으로 좀 승부를 해서 아. 지금 10대10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역시 윤지현 선수가 서비스의 작전은 상당히 좀 돋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입니다. 그렇죠. 10대10의 안준영 선수 서비스거든요. 예. 3구가 과연 광해하게 들어올 수 있느냐. 그렇지. 아, 좋아요. 3구를 미리 저지하는 윤지현의 강력한 리시브. 자, 완전히 읽혔습니다. 이거는 예. 윤지현 선수한테. 오. 자, 저거를 스트레이트로 포어사이드까지 들어오면서 백핸드 바나나 플릭을 이용했는데요. 예. 정말 지금 한 포인트는 중요한 거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서비스 윤지현. 게임 포인트. 다시 밀어붙입니다. 11홀.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안준영 선수의 볼이 강하게 안 나오거든요. 예. 이거를 윤지현 선수는 지금 읽고 있어야 돼요. 아하. 그러니까 테이블에서 좀 붙어줘야 되는데 아. 강하게 나올 걸 생각하니까 저렇게 미스가 범실이 되네요. 그렇군요. 저거 보세요. 안 나오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약간 한 발만 앞서 있었다면 타이밍이 됐어요. 그렇죠. 예. 지금 안준영 선수가 그거를 참 영리하게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네요. 아하. 강한 볼로 승부해서는 내가 안 된다라는 걸 안준영 선수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양 선수의 호각지세 첫 번째 게임부터 불꽃이 튀고 있습니다. 11대 22. 가져갑니다. 다시 12홀 동점. 지금도 서비스. 자, 6개의 서비스 득점. 지금 12포인트를 얻는 가운데 6점을 서비스를 지금 얻었거든요. 예. 윤지현 선수는 오늘 서비스가 상당히 날카롭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체력도 아낄 수 있고. 그렇죠. 예. 긴 리시브 이후에 공격 변화. 자, 가져갑니다. 자, 지금 윤지현 선수 보세요. 네. 볼 안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결국에는 한 포인트를 가져오는데 지금 윤지현 선수 입장에서 계속 저것을 머릿속에 둬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13대 12 처음으로 이제 역전을 했는데요. 그렇죠. 테이블과 친해져야 되겠습니다. 윤지현. 게임 포인트. 강력하게 밀어붙입니다. 하지만 동점으로 갑니다. 자, 안준영 선수 참 대단합니다. 예. 왜 안준영 선수가 2라운드에 윤지현 상대로 2대 0을 이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선수들이 게임을 하다 보면 경기를 예. 하다 보면 까다로운 선수가 있어요. 근데 윤지현 선수 입장에서는 안준영 선수가 상당히 까다로울 수밖에 예. 없는 그런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아하. 썰티놀입니다. 서비스 포인트 이번에는 안준영입니다. 자, 이 바나나 플릭이 아. 길었습니다. 네. 다시 안준영 리드.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는 양 선수의 1게임 후반입니다. 리시브를 이렇게 주고받네요. 정말 양 선수
서로 머리 싸움인데요. 예. 정말 잘 통하고 있어요. 우리 이 프로리그에서는 지금 3게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퍼스트 게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예. 14대 14. 이 퍼스트 예. 게임을 가져오는 선수가 굉장히 유리할 걸로 봅니다. 그렇죠. 예리한 공격을 가져갑니다. 자, 이번에는 윤준 선수가 코스를 바꿨어요. 예. 이것이 주요했습니다. 자, 과연 윤준 선수 여기서 서비스를 어떻게 구사하는지 지금은 짧게 넣을 것 같은데요. 예. 다시 내십니다. 짧게 갑니다. 포핸드 날렵하게 백핸드 걸렸어요. 자, 안준영 선수 어떻게 저렇게 사실상 그렇게 뭐 실험 무대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선수도 아닌데 예. 정말 게임을 하는 걸 보니까 상당히 노련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윤지현 선수 입장에서 계속 부담될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예. 계속 받아주기 때문에 네. 다시 동점 짧게 백핸드 날렵합니다. 빠른 순식간에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윤지현 선수가요. 대학교 다닐 때 또 유니버시아드 대표도 했거든요. 예. 저 백핸드 드라이브는요 아무도 못 막습니다. 그렇군요. 저거 터지면 윤주현 선수 막을 수가 없어요. 예. 강력한 무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윤주현 다시 갑니다. 16 올입니다. 자, 제가 코리아 리그에서 이 17점까지 갔던 그 공점은 봤었던 것 같은데 네. 오늘 정말 1게임까지 1게임부터 길게 가네요. 그렇습니다. 백핸드 받아주고 있는 안준혁입니다. 이번에 포핸드 전환 다시 백핸드 넘어옵니다. 윤주현 코스 성공합니다. 다시 윤주현 리드. 정말 양 선수 랠리가 많은데요. 네. 자 보세요. 지금 아마 이걸 화면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이게 21게임인가? 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 그런 스코어입니다. 예. 예, 17대 16. 네. 자, 코리아 리그는 11.0 게임이 운영되고 있고요. 현재 계속해서 동점 이어지고 있습니다. 17대 16. 안준영 또 한 번 다가섭니다. 자, 이러한 거 범실은 사실상 윤주현 선수 입장에서 좀 아쉬운데요. 예. 뭐 어려운 거 먹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죠. 지금 윤주현 선수 입장에서는 약간 지금 몸에 지금 부담감이 지금 오고 있어요. 그렇죠. 네. 여기서 한 포인트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걸 놓칩니다. 자, 리시버가 좋았어요. 자, 예. 보세요. 짧게 한 거를 아하. 자, 안준영 선수가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지 않았거든요. 예. 윤지현 선수 정말 영리하게 바나나 플릭을 하지 않고 아주 짧게 레시브 한 게 주의했습니다. 도망가면 다가서는 안준영인데요. 윤지현 선수의 레시 또 한 번 이어졌습니다. 18대 17. 강하게 걸어봅니다. 윤지현! 이렇게 첫 번째 게임을 끝내줍니다. 19대 17. 그간 볼 수 없었던 그러한 점수였습니다. 네, 11점 게임. 네, 초반에는 윤지현 선수가 앞서 나가다가 중반 이후에 한 점씩 그런 주고받다가 결국에는 윤주현 선수가 8대 10까지 몰렸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10대 10을 만든 이후에 서로 한 포인트씩 주고받다가 결국에는 19대 17로 윤주현 선수가 퍼스트 게임을 가져왔는데요. 네. 이 퍼스트 게임 가져온 거는 윤주현 선수 입장에서 상당히 활력소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 안준영 선수의 볼이 지금 팍팍 나오지 않기 때문에 윤주현 선수 입장에서 상당히 지금 부담을 가지고 지금 경기에 임하고 있는데 예. 어쨌든 퍼스트 게임을 어렵게 가져왔기 때문에 조금 세컨 게임부터는 좀 여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 예상을 해보네요. 자, 2012 두나무 한국 프로탁골리그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모든 게임은 11점 게임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9대 네. 17까지 갔고 이렇게 되면 뭐 거의 양 선수가 두 개의 게임을 한 게임에 치러냈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말씀을 계속 강조했습니다만 1매치의 중요성 그리고 그 1매치 가운데 1게임의 중요성 네. 19대 17이라는 숫자만 봐도 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안준영 선수 입장에서는 오늘 게임하는 모습을 보니까 평소에 그대로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윤주현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지난번 이 0대2 패배를 조금 부담감으로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은 노련미로 포스트 게임을 가져왔거든요. 아마 세컨 게임부터는 좀 더 여유 있게 편하게 예. 게임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데 한번 지켜봐 주시죠. 그렇죠. 자, 두 번째 게임 이어가겠습니다. 윤지현의 서비스. 포핸드
백핸드 물어붙입니다. 윤주형. 자, 능수능란합니다. 네. 앞선 퍼스트 게임보다는 확실히 몸놀림이 윤주현 선수가 좀 가벼워졌거든요. 예. 과연 이것을 계속 몰고 갈 수 있을지 안주영 선수 이걸 막아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적어보세요. 중앙 쪽으로 몰아줍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윤주현 선수의 저 백핸드 저 드라이브는 정말 일품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거를 좀 저지하는 안준영 선수입니다. 이 게임 첫 번째 서비스 안준영이 가져갑니다. 자신의 첫 번째 서비스. 오, 안준영 버텨냅니다. 자, 3구 찰치선으로 끌어냅니다. 조금 늦었어요. 예. 아, 지금도 안준영 선수가 기습적으로 보내는데. 자, 보세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안준영 선수는 절대 강한 공을 구사하지 않습니다. 네. 왜? 윤주현 선수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강한 공을 구사할 때는 강하게 오기 그렇죠. 때문에 저렇게 코스만 잘 바꿔주는 안준영 선수 참 영리하네요. 그렇습니다. 윤주현! 아, 좋아요. 강공 펼칩니다. 코스 변화. 자, 지금도 가볍게 올려준 거를 대받아치는 윤주현 선수인데 예. 윤준 선수가 포사이드에서 저런 공은 괜찮은데 백사이드에서 파인드로 돌았을 때 그것이 약간 좀 범실이 나오고 있어요. 예. 백핸드 또 한 번. 자, 탑스핀 걸어줍니다. 유려하게 흘러가는 구질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 두 점 차가 됐는데 결국 인천시설공단 자 안준영 선수가 잠시 한번 윤주 선수를 상대로 뭔가 좀 되짚어볼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정한 감독이 지금 타임아웃을 요청했는데요. 지금은 적절한 타임아웃 같아요. 왜냐하면 호스트 게임에서 지금 굉장히 박빙 게임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윤주 선수한테 내주면서 두 번째 게임에서 리드를 당하기 때문에 네. 여기서 끊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에이스에서 지는 거기 때문에 그건 다음에 또 복귀도 있잖아, 그렇지? 지금은 너가 지키려고 하면 안 되지. 네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지. 아까 같은 게 드라이브 걸었을 때 왜 들어와? 임팩트 안 하고 쑥 빠져버리니까 그러잖아. 네 임팩트가 일단 나와야지 좋은 경기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너가 만약에 지금 디펜스도 지금 스트레이트 가격은 일로 임팩트 하면서 일로 주고 그래야지 몸이 움직여지지. 네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임팩트가 자꾸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나온다고. 그게 안 나오면 이기긴 좀 힘들잖아. 괜찮아 지금. 어? 지금 인천시설공단 최정한 감독은 뭐냐? 너가 지금 이 게임만 끝나는 게 아니고 복식도 있다. 예. 그러면 지금 여기서 풀지 못하면 복식 게임 3번 복식에서도 지금 풀 수 없다. 그렇지. 네가 잘하는 임팩트를 구사를 해라. 적당히 올리지 말아라는 주문을 했거든요. 예. 과연 그 주문을 안준영 선수가 얼마나 소화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 주시죠. 예. 경기력으로 반영해야 되겠습니다. 네. 2대 4, 두 점 차. 받아줍니다. 3구. 오. 자, 바나나 프릭은 잘 해놓고 예. 다음 4구째 좀 테이블에서 떨어지는데 예. 윤주현 선수 입장에서 조금 붙어줘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계속해서 지금 테이블과의 거리를 좁힐 필요가 있는 윤주현이고요. 아, 안준영 선수 서비스에 대한 주의를 줬어요. 예. 포핸드 윤주현 깊게 찔러넣었습니다. 참고로 저렇게 서비스에 대한 주의를 한번 받지 않습니까? 예. 두 번째 그런 서비스가 나왔을 땐 바로 폴트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점수 차가 변동이 되죠. 그렇죠. 예. 밀어붙입니다. 낮고 빠른 잠수함 공격. 윤주현. 자, 저렇게 테이블에서 붙어줘야 그렇죠. 됩니다. 윤주현 예. 선수 입장에서는. 왜? 안준영 선수 볼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요. 아주 세컨 게임에서는 몸놀림도 좋고요. 서비스 윤주현 긴 서비스 중앙으로 찔러줍니다. 정말 오늘 아하. 윤주현 선수 서비스 변화 좋네요. 예. 짧게 짧게 가다가 지금은 기습적으로 길게 가는 서비스 그렇습니다. 서비스 득점이 오늘 윤주현 선수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 아주 윤주현 선수 그리고 윤주현 선수가요 평소 보면은요 굉장히 승부욕도 있고 예. 매우 영리해요. 상대를 읽는 눈이라든가 본인을 관리하는 그런 컨트롤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거든요. 예. 오늘 단단한 각으로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윤지원 이번에도 긴 서비스를 바짝부터 받아줍니다. 그렇습니다. 저렇게 테이블에서 붙어줘야지 예. 떨어져서는 결국에는 승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3대 8, 5점 차. 리시브를 불안했습니다. 안준혁의 서비스 포인트.
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저런 얘기를 해요. 왜 저런 서비스 못 받냐. 그런데 사실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예. 상대한테 맞지 않으려고 리시브를 하다 보니까 범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군요. 되돌아 나오는 볼을 의식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안준영 선수 정말 잘 받아줬어요. 그렇죠. 깊숙한 쪽으로. 탄력적으로 자세를 변화시키면서 득점을 가져갔는데 자 석점차 양 팀 다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작전 시간을 가져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8대 5 지금 두 점을 실점하다 보니까 양희석 감독이 지금 제천시청 양희석 감독이 타임아웃을 요청했는데요. 지금은 적절한 타임아웃 같아요. 예. 네. 이 타임아웃을 쓰는 그 타이밍이 감독 입장에서는 굉장히 머리 아파요. 예. 어떨 때 쓸 거냐. 그런데 그렇죠. 이 지금 두나무 프로리그에서는 지금 3게임으로 진행을 되다 보니까 타임아웃은 제가 볼 때는 타임아웃을 일찍 쓸수록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미 흐름이 흘러갔을 때는 아하. 3게임이기 때문에 5게임 할 때는 그래도 여유가 있는데 3게임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타임아웃은 좀 더 빠르게 쓰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유있게 여유있게 너무 급해 자, 지금 말씀하신 여유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양희석 감독도 바로 예. 그러한 거를 주문했네요. 지금 네가 리드를 하고 있다. 1게임 잡았다. 2게임도 지금 리드하고 있다. 예. 여유있게 하라. 이러한 주문을 양희석 감독이 지금 했네요. 그렇죠. 지금 추격이 아니라 리드하고 있는 석점차 리드하는 상황에서 작전 씨가 불렀다는 거는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직접 공격합니다. 자, 지금도 멀리 떨어지진 않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지금 타임아웃 이후에 한 포인트를 득점했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매치 포인트까지 한 점. 하지만 이번 포인트는 안준영 선수입니다. 안준영의 서비스. 석점이 필요한 안준영. 백핸드 포핸드 전화 날카로워요. 엣지 아~ 강대 강으로 응수하는 네, 윤지원입니다. 정말 대단한 거 윤지원 선수 받았네요. 오, 예. 자, 이 한 포인트 결국에는 매치 포인트까지 몰고 갔는데 윤지원 선수 입장에서 여기서 서두르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켜내야 되겠습니다. 윤주현 살려냈습니다. 11대 6으로 이번 게임을 종료시켜서 1기 1매치 종료합니다. 자, 양 선수에게 정말 칭찬하고 싶네요. 예. 안준영 선수 입장에서는 윤지원 선수가 워낙 파워풀하기 때문에 강대 강으로 가서는 내가 안 된다라는 그러한 작전으로 퍼스트 게임에서는 정말 슬로우로 잘 갔거든요. 예. 결국에는 17대 19로 퍼스트 게임을 내준 것이 두 번째 게임에서는 윤지원 선수의 그런 강력한 파워풀한 그런 공격을 막아내지 못했는데 예. 안준영 선수도 그렇게 뭐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예. 게임을 잘해줬고 특히 윤지원 선수 입장에서는 지난번 2차 리그에서 0대2로 패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퍼스트 게임에서도 정말 피말리는 접전을 펼이다가 19대17로 예. 가져온 다음에 두 번째 게임에서는 이렇게 쉽게 간 윤지원 선수 역시 노련합니다. 윤지원 선수가 그리고 좀 서비스 득점수가 4개도 많은데 그 8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정말 서비스도 오늘 윤지원 선수 좋았고 이것은 결국에는 상대를 잘 읽는다는 거예요. 서비스 예. 득점은 상대가 어떤 볼을 기다리고 있느냐. 테이블에 바짝 붙어있을 때는 길게 팍 넣어줘서 상대가 드는 공을 공격을 하고 예. 상대가 좀 떨어졌다면 짧은 공으로 해서 자기가 3구 공격을 하겠다는 그렇군요. 이러한 작전이 오늘 윤지원 선수 입장에서는 적중했던 것 같아요. 예. 미리 보는 결승전이라 할 수 있는 양 팀의 경기 현재 1매치는 윤지원 선수 제천시청이 앞서갔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매치는 어떤 양상 될까요? 함께 확인해 주시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여기는 스튜디오 팀입니다.
제천시청과 인천시설공단의 이번 시즌 3라운드로 함께 이어드리겠습니다. 1매치는 윤주현 선수가 2대0으로 안준영 선수를 일축하면서 현재 첫 번째 매치 제천시청에게 좀 좋은 흐름을 가지고 왔고요. 자, 그렇다면 황진하와 김경민 선수의 이 매치는 어떻게 될지 참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천시청에서는 윤주현 선수가 에이스고요. 예. 인천시설공단은 김경민 선수가 에이스거든요. 그렇습니다. 과연 에이스들이 앞에서 1점씩을 잡아줄 수 있느냐. 만약에 제천시장에서 황진하 선수가 김경민 선수를 에이스를 잡아준다라면 예. 제천시장은 상당히 가벼운 발걸음으로 경기에 그렇지. 임하게 될 것이고 예. 김경민 선수가 잡아준다라면 결국엔 또 다시 원점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 이러게 되면 3번 복식에서 승부가 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인터시설공단 현재 김경민 선수가 17승 7패를 거두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윤주현 선수가 18승 7패가 돼서 현재 실시간으로는 윤주현이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김경민 선수가 과연 이 매치에서 어떻게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까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요. 네. 황진하 선수는 사실상 포항 두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예. 제천시장에 갓 입단한 선수인데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파이팅력도 좋고 왼손으로서 파워풀한 공격을 예, 구사하는 선수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그러한 파워풀함과 패기를 과연 김경민 선수가 노련한 김경민 선수가 어떻게 커버를 하느냐 예. 이것이 전체 오늘 김경민과 황진하의 매치의 중요한 요인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황진하 선수가 2003년생이고 왼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김경민 선수가 89년생 그러니까 뭐 큰형과 막내 동생 간의 대결인데 그렇습니다. 예, 황진하 선수가 말씀하셨습니다만 파이팅이 굉장히 거세고요. 네. 그리고 이 경기력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예. 김경민과의 경기 한번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실업에 예. 입단한 지는 얼마 되지는 않지만 예. 지난번 제천에서 1월 달에 대표 예. 선발전 때 그때 황진하 선수를 제가 처음 봤어요. 예. 봤더니 정말 파이팅력이 좋고 게임 운영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이러한 막중한 1, 2위를 다투는 이러한 경기에서 황진하 선수가 그 부담감을 떨치고서 예. 좋은 경기를 펼칠지 그렇죠. 이거는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 선수의 지금 이 두 번째 매치가 1라운드의 2매치와 똑같습니다. 네. 순서가요. 그래서 1라운드 2매치 때는 김경민 선수가 2대0 승리를 가져갔습니다만 네. 지금 황진하 선수의 기세가 더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안심할 수만은 없는 김경민 입장입니다. 네. 전체적인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예. 김경민 선수가 조금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은 경기는 해봐야 알기 때문에 예, 그러한 유리하다는 입장에 김경민 선수가 어떻게 게임을 푸느냐가 중요하죠. 그렇죠. 뚜껑을 열어봅니다. 날카롭습니다. 황진하 버텨냈습니다. 아, 지금도 그 파이팅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예. 뭐 선수 입장에 그렇습니다. 물론 승패는 어느 선수가 이기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 이 코트에서 경기하는 모습이 최선을 다했을 때 팬들의 사랑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한 모습을 황진하 선수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번 타이밍에 맞지 않았습니다. 김경민 포인트. 여기서 빗나갔어요. 긴장을 풀어보는 황진하. 원홀입니다. 가볍게 코스벽화 황진하 저거 네? 저런 거 풀리기 시작하면요 황진하 선수 못 막습니다. 예. 저거 보세요. 몸이 완전히 체물로 안으로 들어오면서 온 힘을 다하는 그런 탑 드라이브인데요. 예. 네. 넷이었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주의를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 심판분들이 상당히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날카로워졌어요. 예. 이거는 선수들이 평소 연습할 때 이거는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빠른 템포 김경민 찍어냅니다. 아, 지금도 황진아가 막강하긴 합니다만 김경민 선수가 이렇게 빠른 템포로 끌어오면 정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앞선 윤주현 선수와 김경민 선수는 고등학교 동창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두 선수가 화원고등학교 다닐 때 상당히 좋은 그러한 경기력을 보여줬거든요. 예. 김경민 선수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플레이를 펼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라면 조금 뭐라 그럴까 잔 플레이 이러한 세밀한 부분이 예. 김경민 선수한테 조금 약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저거 보세요. 네. 파워면에서는 정말 김경민 선수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대단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 김경민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황진하가 스피드감 있는 경기를 펼치면서도 좀 더 세밀하게 경기를 펼쳐준다면 그렇죠. 승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3대3
직선 서비스. 아~ 지그재그 공격 루트를 확인해 보시죠. 정말 서비스 보세요. 예. 저거 보세요. 김경민 선수가 전혀 예측하지 않은 백사이드를 깊게 넣어줬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제천시청에 윤지현 선수도 저런 서비스를 많이 구사했는데 제천 서비스 양희석 감독이 그러한 걸 주문을 했던 그렇죠. 것 같아요. 김경민 선수도 놀랐습니다. 네. 밀어붙입니다. 황진아. 다시 황진아. 황진아가 리드합니다. 이 패기를 정말 누가 누를 수 있겠습니까? 네. 뭐 황진아 선수 한번 파이팅이 나오게 되면 어느 선수도 막을 수가 없어요. 다만 아직 실험에서 오랜 선수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조금 세기면에서 좀 부족할 뿐이지 파워는 누구 못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3대5 김경민 침착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진아의 날렵한 치타 공격이 또 한 번 나옵니다. 대단하네요. 저희가 지금 황진아 선수를 치타라고 표현해주는데 바로 그 장면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예. 마치 먹이를 보고 있다가 한 번에 낚아채는 듯한 황진아 위치 바꿉니다. 황진아 백핸드 악강합니다. 자, 포아사이드까지 가서 백핸드 바나나 플릭을 하지 않습니까? 예. 앞서는 포아사이드, 이번에는 백사이드 코스를 바꿔서 하는 리시버 정말 좋네요. 그렇습니다. 자, 7대3 여기서 황진아 선수는 한 점만 더 도망간다라면 조금 여유 있는 경기를 펼칠 것 같아요. 그렇죠. 넉점차 또 한 번 그 코스 바라봅니다. 이번엔 김경민 버텨냅니다. 네, 김경민 선수가 이번에 지켰어요. 예. 자, 바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변화를 반드시 줘야 됩니다. 지금 예. 계속 긴 서비스로 승부를 했는데 이제는 좀 짧은 서비스로 가져가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자, 일단 황진아 선수가 말씀하셨습니다만 계속 지금 김경민 선수의 이 백핸드 사이드 깊숙하게 직선 코스로 서비스를 보냈는데 네. 자, 과연 김경민 선수를 상대로 바꿔줄 수 있을까? 네, 김경민 선수가 이걸 읽고 있었어요. 예, 그렇죠. 네. 조금 전같이 당하진 않겠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렇죠. 뭐 예. 워낙 노래는 선수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게임을 하다 보면 금세 상대를 읽을 수가 있는 그런 능력이 있죠. 예. 네. 이번 서비스 대각으로 갑니다. 서비스 득점. 오, 놀라운데요. 자, 정말 지금은 사실상 황진아 선수의 서비스가 계획대로 안 됐어요. 예. 짧게 넣는다는 것이 나갔는데 이것을 김경민 선수가 놓쳤네요. 김경민 선수는 아쉬운 1실점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자, 더블 스코어 4대8이 됐고요. 서비스 범실. 김경민 선수가 이런 실수를 잘 하진 않은 선수입니다. 네, 뭐 서비스를 강하게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저런 범실이 나오는데 있죠. 괜찮습니다. 네. 포스트 게임이기 때문에 네. 짧게 김경민 역시 김경민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황진아 선수가 리시브를 대줘야 되지 리시브를 바나나 플릭을 들어오면 김경민 선수에게는 부담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서비스 좋았어요. 예. 자, 9대5 황민아 선수 서비스인데요. 자, 짧을까 길을까 저희가 주문한다면 짧게 주문을 하고 싶은데 자 예. 과연 한번 지켜봐 주죠. 황진아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황진아 서비스 포인트. 김경민 선수가 저런 범실은 좀 아쉽네요. 네. 지금 서비스가 애매하게 나왔거든요. 이러한 거는 범실이 나와서는 안 되는데 오늘 김경민 선수의 컨디션이 좀 좋지 않은가 싶네요. 그렇습니다. 매번 또 에이스 매치까지 치르는 김경민 선수. 그렇죠. 때문에. 힘들죠. 예. 그럼요. 백핸드 길게 뽑아냅니다. 낙구점은 떨어졌습니다. 자, 지금 서비스도 다 좋았어요. 짧게. 예. 이거를 노린 황진아 선수인데 이거 범실이 나왔지만 작전은 매우 좋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넉점차 김경민 선수의 서비스 6대10 다시 바깥쪽 코스 중요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노련하고 날렵함을 보여주는 황진아입니다. 저거 보세요. 예. 파사이드까지 가서 그러니까요. 저는 백핸드 바나나 플릭을 하는데 황진아 선수가 정말 거칠 게 없네요. 예. 자, 자기는 잃을 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이런 좋은 경기력이 나오는데 역시 패기가 황진아 선수가 높네요. 예. 아, 좌측 그러니까 47반 정도의 지금 비율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상당히 백핸드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황진아 선수네요. 지금 이 서비스 오른쪽 많이 몰렸습니다. 왼쪽 좌측에 지금 김금희 선수를 깊숙하게 찔러냈던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예. 득점 위치 중앙은 고르지 않고 11개의 득점 개수가 이렇게 몰려 있었습니다. 자, 지금 김경민도 대단합니다만 황진아 선수의 기세가 지금 만만치 않았습니다. 네, 퍼스트 게임에서는 사실상 황진아 선수가 리시브 때 예. 백핸드 플릭으로 득점이 4개가 나왔거든요. 예. 그것도 코스를
예, 번갈아 가면서 이런 백핸드 풀리게 나왔는데 이거를 과연 두 번째 게임에서도 세컨 게임에서도 황진아 선수가 과연 이것이 갈 수 있느냐? 예. 제가 볼 때는 김경민 선수가 그거를 쉽게 놔두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거를 황진아 선수는 간파를 해서 어떻게 게임을 퍼스트 게임을 이긴 그거를 그대로 나갈 수 있는 작전을 구사해야 될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 팀의 1라운드에서는 똑같은 2번 매치에서 김경민이 2대0 승리를 거둬갔습니다만 지금은 양상을 바꿨습니다. 황진아가 1대0으로 앞서는 게임 스코어. 이 게임 출발. 밀어붙입니다. 황진아. 어렵지 않게 득점을 합니다. 예, 스타트가 자 보세요. 앞선 경기에서는 서비스를 길게 구사를 했는데 지금 짧게 넣지 않습니까? 예. 황진아 선수가 아주 영리하게 플레이를 하고 있네요.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김경민 낮게 줍니다. 이번 득점 가져갑니다. 자, 백태 타고 김경민 행운이에요. 예, 위험했어요 지금 또. 네. 황진하 선수입니다. 리시브 자세. 김경민 백핸드 포핸드 전환 빗나갑니다. 자, 황진아 선수 정말 매번 칭찬을 하는데 네. 김경민 선수의 저런 파워풀한 공격을 전혀 위축되지 않고 테이블에서 바짝 붙어서 브럭을 해준다는 게 지금 주요하고 있네요. 예. 그만큼 더 기세가 등등한 모습이고요. 저거 보세요. 깊었습니다. 더 이상 나갈 공간이 없는 위치를 찍어줍니다. 네, 정말 자신감이 넘치네요. 예. 저기까지 돌아서서 백핸드 바나나 플릭으로 해준다는 거. 자, 이때 인천시설공단에서는 지금 타임아웃을 요청했는데 예. 자 여기서 지금 김경민 선수는 조금 작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황진아 선수가 너무나 지금 레시브를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김경민 선수 입장에서는 서비스 넣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과연 이거를 최정환 감독이 어떠한 주문을 내릴지 한번 지켜보죠. 뭐 그다음에 네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면 일단은 뭐야 움직임이 좀 안 되거든. 움직임이 그 제일 중요한 게 그거야. 되든 안 되든 뭐 어쩔 수 없는 지금 서비스로서 제가 그렇게 하면 뭐 말할 수가 없잖아. 근데 레시브도 짧게 되려면 탁 풀지 말고 완전히 짧게 되든지 아니면 길게 주고서 받든지 그 디펜스 받는 게 너무 빨라. 박자가 너무 되게 빠르다고. 잡을 땐 잡고 아니면 할 땐 빠를 땐 나가야지. 그지? 응? 자 최정환 감독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그러한 작전 지시를 내렸어요. 네가 왜 그렇게 서두르냐 그냥 평소대로 해라 이러한 작전 그 다음에 디펜스 할 때 너무나 빠르다 좀 더 여유 있게 디펜스를 해줘라 황진아 선수가 백핸드 바나나 프릭을 그렇게 할 때는 어쩔 수가 없다 예. 이거는 줘라 이러한 주문을 했어요 오히려 강하게 힘으로 밀어붙이는 스타일은 김경민 선수이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좀 어리둥절해져 있는 김경민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예. 자 일단은 3대1 지금도 예, 두 번째 게임 초반에 작전 시간을 가져가 봤던 인천시설공단의 최정환 감독이고요. 자, 김경민 선수와 일단은 황진아 선수 첫 번째 게임은 11대6으로 황진아 선수가 좀 빠르게 가져갔고 네, 의외로 예. 사실상 그러한 11대6이라는 스코어가 나는데요. 지금 세컨 게임도 황진아 선수가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서 황진아 선수는 절대 주저하지 말고 자기 플레이를 그대로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내가 잘해서 이기야지 이러한 마음이 앞서게 되면 게임이 위축될 수가 있어요. 예. 지금 김경민 선수에게 필요한 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김경민 선수는 황진아 선수를 묶어줘야 됩니다. 아하. 근데 지금 묶을 방법이 지금 뾰족한 수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저거 보세요. 자 지금은 김경민 선수가 황진아 선수의 공격을 묶으려고 레시버를 하다 보니까 저는 짧게 하려고 다 범실이 나왔는데 예. 지금 같은 작전이 필요해요. 김경민 선수 그렇습니다. 괜찮아요. 스코어는 4대1입니다. 2대4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황진아 선수가 퍼스트 게임처럼 과연 백핸드 바나나 풀이 과감하게 나올지 스코어는 2대4고요. 아 좋아요. 자 김경민 선수 정말 서비스 좋았어요. 예. 지금까지 계속 적당히 넣어주다 보니까 황진아 선수의 백핸드 프리에 걸렸거든요. 자. 지금은 과감하게 넣은 것이 그렇죠. 과연 성공을 했네요. 자 스코어는 현재 3대4고요. 현재 전장 게시기가 좀 잠깐 작동을 멈췄습니다. 예, 지금 3대5로 네. 황진아 선수가 지금 리드를 당하고 있거든요. 자, 지금 4-5이 됐습니다.
4올요? 자, 4올이 된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아, 예. 아 서비스, 지금, 서비스 좋아요. 예. 황진아가 한 점 앞섭니다. 5대3입니다. 자, 지금 황진아가 5대4. 백핸드! 아, 네트 타고 넘어갑니다. 6대4가 됩니다. 황진아. 황진아가 6점. 사실 김경민 선수 입장에서는 아주 어린 황진아 선수가 가장 막내 아닙니까? 예. 저렇게 과감하게 저렇게 파이팅을 하고 들어오니까 조금 게임이 위축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김경민 몰아붙입니다. 자, 이런 장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김경민 선수 입장에서는 맏형답게 노련하게 풀어줘야 되죠. 예. 예. 자, 김경민 선수가 현재 5대6으로 한 점 차. 자, 지금 현장의 전자계시기가 잠시 작동을 좀 멈춘 상태고요. 수기로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 또 레시가 어, 좋아요. 황진아 선수도 좀 랠리 길게 이어가지 않는 양상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예, 속전속결 거두절미하고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7대5로 앞서고 있는 예. 황진아 선수인데요. 아, 시청자 여러분께 잠시 좀 죄송하다는 말씀. 지금 전자스코어보드가 지금 예. 오류가 나서 지금 예, 표기가 잘못되고 예. 있는데요. 7대5로 황진아 선수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점 차. 황진아 멀리 벗어납니다. 자, 6대7이 됩니다. 김경민 선수가 6점이고요. 첫 번째 게임은 황진아가 가져가고 있는 두 번째 매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진아 선수 입장에서도 지금 이 세컨 예. 게임에서 끊어줄 수 있는 그런 작전이 필요해요. 예. 서드 게임 간다면 김경민 선수가 유리할 수 있어요. 그렇죠. 7대6입니다. 황진아 리드. 황진아 낮게 보냅니다. 오, 대단합니다. 아. 김경민 선수가 잡아냈습니다. 네, 김경민 선수가 저것이 풀어주고 있어요. 예. 네, 맞받아치는 공격이 지금 풀어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김경민 선수가 서브권이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 김경민 선수는 서드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작전을 펴야 됩니다. 예. 세븐올입니다. 7대7. 김경민 서비스. 김경민! 아... 정말 아쉬운 한 포인트네요. 저희도 좀 아쉬워서 한 네. 한탄이 나왔습니다. 김경민 선수가 회심에 정말 일격을 했는데 네. 범실이 나왔어요. 자, 아직까지 김경민 선수의 본연의 플레이, 파워풀한 플레이를 좀 보기는 조금 어려운 모습이 그렇습니다.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늘 김경민 선수가 지금 안 풀어지고 있는데요. 예. 뭐 여기서 한 점 잡아줘야 됩니다. 그렇죠? 김경민 선수 입장에서는. 7대8, 김경민이 7점입니다. 황진아 백핸드, 포핸드, 김경민. 저렇게 김경민 선수가 선제를 잡아준다라고 하면 황민아 선수를 디펜스로 모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김경민 선수가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몰려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뭐 8대8인데 여기서 김경민 선수는 이번 게임만 가져온다라면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예상을 해봅니다. 자, 황진아 8대8 서비스 포인트. 자, 황진아 선수 좀 화이팅하는 모습 보세요. 예. 자, 보세요. 자, 득점했지 않습니까? 떨어진 공을 보고 예, 그 자리에서 그대로 서서 파이팅하는 모습. 그렇습니다. 정말 파이팅력 좋아요. 모든 걸 지금 쏟아붓고 있는 황진아 선수고요. 그렇습니다. 자, 김경민 선수와 황진아 선수의 이번 매치. 황진아가 리드하고 있고 매치 포인트까지 한 점 남겨놓고 있습니다. 서비스. 김경민 나인홀. 포핸드로 가까이서 받아줍니다. 역시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김경민 선수가 워낙 이러한 실업 오랜 동안 활동을 했기 때문에 예. 지금 상당히 위기에 몰려있는 상황에서도 게임을 자기 본연의 플레이는 못하지만 그래도 잘 이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김경민 서비스권이고요. 백핸드 김경민 본연의 플레이를 살려냈습니다. 네. 자, 김경민 선수 그동안 정말 자기의 주특기를 발휘할 수가 없었는데 예. 9대9 아주 중요한 상황에서 지금 한 포인트가 나왔어요. 이게 바로 김경민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게임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김경민 그리고 또 한 번의 서비스. 긴 서비스 벗어납니다. 지금 정적이 흘렀어요. 경기가. 그렇습니다. 예. 김경민 선수가 확실히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렇지만은 노련미로서 지금 게임을 잘 운영하고 있는데 황진아 선수의 패기에 약간씩 좀 밀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네요. 자, 그리고 테놀 두 점차 승부 황진하의 서비스. 김경민 일단 바깥쪽 코스로 득점을 가져갑니다.
이제 김경민 선수의 서비스고요. 김경민은 11대 10으로 앞섭니다. 김경민 몰아붙입니다. 11-all 11대 11 동점. 자. 정말 네, 예. 앞선 경기 윤지원 선수의 경기도 계속 지금 동점을 이루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요. 예. 지금도 11대 11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황진아가 첫 번째 게임 가지고 왔고요. 두 번째 게임 11대 11 두 점 차 승부로 갑니다. 황진아 힘을 몰아붙입니다. 자세 잡고 쐈어요. 아 정말 저 파이팅 하늘 높이 솟구칩니다. 황진아 저 어린 선수가 예. 어떻게 저렇게 파이팅이 좋을까요? 예. 아무래도 저런 대선수하고 대고참인 선수하고 경기를 하게 되면 위축이 될 텐데 그렇죠. 전혀 그런 게 없어요. 황진아 선수 오히려 주도권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경민 서비스 다시 바깥쪽 코스. 자, 이러한 면이 김경민 선수의 노래남입니다. 예. 비록 포스트 게임을 지고 세컨 게임도 12대 11로 지고 있지만 지금 얼마나 정말 파인드 플릭이 정확했습니까? 예. 이것이 노련미가 나오네요. 벼랑 끝에서 그래도 또 버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그렇습니다. 양 선수의 대결 12대 12. 황진아 차지 잡고 쏩니다. 김경민 멀리 쏩니다만 벗어납니다. 자 김경민 선수 아 오늘 좀 몸이 무거워요. 자 13대 12 앞서 있는 황진아 선수 제천시청에서 그렇습니다. 타임아웃을 요청했어요. 자. 이 타임아웃의 의미는 뭐냐 이 세컨 게임에서 끊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계속 11대 11, 12대 12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13대 11로 지금 한 포인트를 앞서 있거든요. 예. 여기에서 만약 13대 13이 된다라면 황진아 선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여기서 14대 12로 게임을 매치를 이 매치를 승리로 가져오라는 양희석 감독의 지금 과감한 지금 타임아웃인데요. 네. 한나락도 중요해 지금. 어? 괜찮으니까. 응? 그러니까 망설이지 말라고. 괜찮아요. 아, 이 상황에서는요, 사실상 다른 작전 지시 없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모든 득점이나 실점은 생각하지 말아라. 다 잊어야 되죠. 여기서는 한 포인트로 이 매치가 끝난다. 예. 그러니까 한 포인트 따는 데 중점을 둬라. 그렇습니다. 앞뒤는 생각하지 마라. 이 작전밖에 지금 필요가 없습니다. 자, 정말 진검승부 중에 진검승부를 펼쳐야 하는 양 선수의 지금 입장입니다. 황진아의 매치 포인트 서비스 김경민. 황진아 김경민 다시 몰아붙입니다. 양선수의 랠리 김경민 따라붙습니다. 자 김경민 선수 참 노련하네요. 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거를 버텨나가는 김경민 선수 지금 어렵게 지금 경기를 풀어나가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한 포인트가 이번 게임에서 중요한 승부처가 될 것 같아요. 이 한 포인트. 예. 설티놀 다가섭니다. 황진아 끊어냅니다. 일단 14대 14. 자 서비스 보세요. 예. 저렇게 길게 과감하게 예측하지 않은 서비스를 구사했거든요. 황진아 선수의 두뇌 플레이가 정말 돋보이네요. 어떻게 저 나이에 저런 플레이를 할까요? 대단합니다. 네. 예. 자 지금도 김경민 선수가 한번 심호흡을 해봤고요. 서비스권. 다시 동점. 정말 오늘 우승 후보 나온 양 팀의 대결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인천시설공단과 제천시청 지금 전체의 성적도 1, 2위를 다투고 예. 있는데 이 게임 내용도 정말 한치 앞도 내다볼 그렇죠. 수가 없네요. 1매치도 19대 17까지 갔었고 그렇습니다. 2매치도 지금 14대 14. 김경민 리드. 분위기 반전합니다. 자, 그 앞서 나가던 그 고비를 황진아 선수가 지금 리드를 김경민 선수에 넘겨줬거든요. 예. 자, 여기서 김경민 선수 서비스 작전 어떻게 될지요? 다가섭니다. 넘기지 못합니다. 김경민 선수 이렇게 2매치 종료시킵니다. 이 게임을 종료시킵니다. 아, 황진아 선수
루이스는 좀 더 아쉽고 예. 김경민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황진아 선수의 그런 파워풀한 공격을 잘 막아서 어쨌든 3게임까지 몰고 갔어요. 예. 지금 상황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마지막에는 황진아 선수의 범실이 나왔거든요. 김경민 선수 입장에서는 아마 지금 세컨 게임을 가져왔기 때문에 3게임째는 좀 더 편안한 그런 자기 경기를 펼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보네요. 황진아 선수가 일단 계속해서 밀어붙였습니다만 결국 김경민 선수가 그 끝에서 자신의 굳건한 힘을 발휘해줬고 네. 자 그렇다면 황진아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뭔가 좀 힘을 많이 쏘아봤기 때문에 호흡을 좀 골라봐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선수들이 경기를 하다 보면요. 결국에는 한 포인트에서 승부가 갈리거든요. 예. 뭐 11대 5, 11대 4 이런 경기도 물론 있겠지만 박빙의 경기에서는 결국에는 한 포인트 싸움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김경민, 황진아 선수 입장에서 세컨 게임에서 결국에는 한 포인트를 누가 실수하느냐에 따라서 경기 흐름이 달라졌는데 예. 그 흐름을 김경민 선수가 잡았어요. 그렇습니다. 참 이런 능력도 김경민 선수이기에 가능한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역시 김경민 선수 노련해요. 네. 네. 양 팀의 2매치 3게임 갑니다. 또 다가왔어요. 황진아 저 위치 가면 득점입니다. 황진아입니다. 자 조금 지금 서드겜에서 황진아 선수 리시버가 바뀌었는데요. 예. 예, 지금까지는 백핸드 바나나 플릭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리시버가 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다시 백핸드 황진아 또 한 번 기세를 걷어붙입니다. 아 황진아 선수 정말 두뇌 플레이 잘하네요. 그렇습니다. 강약을 조절할 수 그러한 능력이 있네요. 예. 저 어린 선수가 자. 어떻게 저렇게 배짱이 있고 두둑한지. 자 3대0이고요. 잠시 전에 경기장 내 자동화 스코어보드가 좀 문제가 있었는데요. 다시 복구되어서 정상적으로 서치되고 있습니다. 아 좋아요. 자 황진아 선수의 이 패기는 정말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 초반 기세가 대단하거든요. 김경민 선수 입장에서는 어렵게 지금 3게임까지 몰고 왔는데 예. 지금 3게임 초반에 황진아 선수가 너무 지금 공격적으로 파고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김경민 서비스 그리고 3구 득점. 어쨌든 김경민 선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선제를 먼저 잡아줘야 돼요. 네, 황진아 선수한테 주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석점차 백핸드 날렵합니다. 엣지성으로 갔습니다. 네. 황진아 선수 예, 바나나 플릭이 지금 엣지성인데요. 지금 서드겜에서 저런 행운이 나왔다라는 거는 황진아 선수 입장에서 상당히 기분이 좋은데 예. 김경민 선수 입장에서는 이 한 포인트가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지금 반환점 먼저 돌았어요. 황진아 선수가 예. 이제 골인점을 향해서 황진아 선수 달리기만 해요. 그렇죠. 자, 내친 김에 달릴 수 있을지. 황진아 서비스 5대1 백핸드 강합니다. 아 황진아 선수도 뭐 백핸드 포핸드 날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황진아 선수가 아주 대선배한테 죄송하다는 거는 라켓 끝에 맞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공이 아니기 때문에 예. 지금 죄송하다고 공손하게 인사도 하네요. 보기 좋습니다. 네. 김경민 선수도 지금 이렇게 내주고 싶진 않거든요. 그렇죠. 김경민 선수 입장에서는 본인 플레이를 풀어가야 되는데 황민아 선수의 지금 저런 패기에 예. 김경민 선수가 약간씩 지금 위축되고 있어요. 제동을 걸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저걸 막아줘야 될 텐데요. 예. 김경민 자 이번엔 득점을 가져갔습니다. 김경민 뭐 물론 뭐 스코어는 2대 7 뒤지고 있지만 탁구 경기에서는 저런 5점은 1포인트 완찬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습니다. 충분히 만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아 그런데 지금은 6점 차가 되었습니다. 자, 이 한 포인트는 큽니다. 예. 8대 2와 7대 1은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금 종반에 지금 8점이 몰려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이 한 포인트는 클 수가 있어요. 예. 오 핸드 전환 다시 가져갑니다. 황진아 선수의 기합이 이렇게 크게 올립니다. 아 여기서 김경민 선수가 중심을 잃습니다.
황진화 선수가 강한 볼보다는 지금은 회전만 이용하는 그러한 드라이브를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김경훈 선수는 카운트를 못 맞춰요. 예. 아. 지금도 매치 포인트 황진화. 아, 정말 기세가 등등하네요. 그렇습니다. 황진화 선수의 패기를 노련한 김경민 선수가 막지를 못하네요. 예. 한 점 더 추가합니다. 그리고 이 매치를 종료시키는 황진화 선수의 주먹을 불끈 쥐는 장면 보시죠. 공을 잡아냈습니다. 자, 앞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황진화 선수의 패기가 놀랍다고 했는데 지금 김경민 선수와 황진화 이 경기에서는 예. 황진화 선수의 패기에 김경민 선수가 본인 플레이를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김경민 선수가 어렵게 세컨 게임을 가져왔지만 결국에는 서드 게임에서 쓰리 게임에서 황진화 선수의 노련한 그 강약 조절을 김경민 선수가 잘 방어하지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완사이드한 경기를 펼쳤는데 물론 경기는 뭐 이겼다 졌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요. 앞으로 복식과 4번 단식에 또 남아있기 때문에 예. 나머지 게임은 지켜봐야 됩니다. 황진화 선수가 김경민을 상대로 11대 6과 11대 2의 스코어 차를 만들어냈다는 것도 좀 주목할 부분인 것 같고요. 네. 자, 이제 제천시청과 인천시설공단이 현재 2매치를 종료했는데 현재 제천시청에 푸른 신호등 두 개가 켜 있습니다. 잠시 전에 경기장 내 전자정보 스코어 보드가 잠시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께 자동화 정보 시스템에서 정보 제공이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 양해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현재는 정상화 복구가 되었으니까요. 또 안전한 시청을, 또 편안한 시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이어지는 삼복식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스튜디오 T입니다. 2022 두나무 한국 프로탁클리그 내셔널리그의 왕좌를 가리는 미리 보는 결승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천시청과 인천시설공단이 현재 3라운드인데 현재 1, 2매치는 제천이 가져갔고 그리고 지난 1, 2라운드는 모두 다 제천이 두 개의 패배, 유일하게 인천에만 졌는데 현재까지는 2매치를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제천시청 입장에서는 윤주현 황진화 선수의 분전으로 예. 지금 2대 0으로 앞서고 있지만 3번 복식 구주찬 황진화 안준영 최병우 예. 이 복식 쪽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인천시설공단이 만약 가져온다라고 예. 하면 4번 매치가 윤주현 김경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둘이 잘 아는 선수들이기 예. 때문에 이것도 아무도 예상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천시청 입장에서는 여기서 3번 복식에서 자르는 그러한 작전을 펼쳐야 될 것이고 그렇군요. 인천은 무조건 뒤로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경기를 펼쳐야 돼요. 예. 그리고 안준영, 최병욱 복식조가 상당히 강세거든요. 예. 과연 이 강세를 구주찬, 황진화 복식조가 어떻게 막을는지. 네. 자, 조금 전에 황진화 선수가 정말 인상적인 경기를 펼치면서 삼복식 경기에 또 한 번 등장하겠고 네. 지금 양 팀의 복식을 비교해 봤을 때 현재 1, 2라운드 동일한데요. 1라운드는 좀 그 당시에 김민주 선수의 좀 복식 경기 중간에 좀 안타까운 장면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2라운드에서는 안준영과 최병욱 선수가 2대 0 승리를 가져가 봤는데 네. 지금 그거는 그때고 지금은 네. 다른 거잖아요. 네. 2라운드 때는 이것이 1, 2번도 정반대였지 않습니까? 예. 지금 2라운드 때는 복식을 인천이 가져왔지만 지금 황진화 선수의 워낙 좀 기세 좋은 파이팅이 예. 좋고 오늘 컨디션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이스인 김경민 선수를 잡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여세를 몰아준다면 황진화 구주찬 복식조도 이 복식조는요 포항 두고등학교 출신이에요. 예. 고등학교 때도 한번 개인 복식을 우승한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오랫동안 복식을 맞췄기 때문에 지금 좋은 경기 입장에서
지금 3번 복식에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 3번 복식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양 팀의 선수들이요. 자, 그리고 양 팀의 계속해서 1, 2위 다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제천시청의 구주찬 황준하 선수가 복식 순위 2위 6승 1패고요. 네. 인천의 안준영과 최병욱은 1위입니다. 7승 4패.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현재 구주찬과 황진아 선수가 이 복식 매치 승리를 거둔다고 하면 복식도 1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렇습니다. 네. 정말 제천과 인천시설공단은 단체 성적도 그렇고 개인 성적도 그렇고 예. 복식 성적도 그렇고 전체 1, 2위를 다투는 양팀 최강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말씀하셨듯이 구주찬과 황진아 선수는 이 장흥준과 두호고를 나와서 이 동문으로서 이 03년생 친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만큼 호흡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그만큼 또 안준영과 최병욱 선수 역시 뭐 이 동인천고의 동문인데 사실 뭐 나이 차이가 두 살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도 한 1년 정도는 같이 경기를 치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만큼 이 맞붙는 여러 가지 장면들이 많은 양 팀의 대결입니다. 근데 이제 복식 경기는 예. 단식 경기와 다르게 두 선수가 지금 경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선수가 만들어주고 어느 한 선수가 결정을 지느냐 이거를 잘 결정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양 선수 모두가 다 결정을 할 수도 없고 모두가 다 디펜스만 할 수도 없거든요. 지켜보겠습니다. 1게임 출발. 자, 지금도 황진아 선수가 사실 이런 루트에서는 직선 코스를 많이 이용하는데 바로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도 전혀 예상치 않은 직선 코스인데 어쨌든 황진아 선수 오늘 컨디션이 상당히 좋네요. 예. 이번에 길게 벗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선수가 너무나 컨디션이 좋다 보면 약간 오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를 황진아 선수가 과연 자제할 수 있느냐 요걸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황진아 걸렸어요. 안준영의 포인트. 사실 가속도가 너무 빨라지면은 이 자신의 제어력을 잃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더구나 구주찬 선수는 그렇게 경기에 많이 투입된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 황진아 지금은 두 번의 공격이 아쉽게 범실이 됐습니다. 네. 근데 복식에서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 파트너를 믿어야 된다는 거. 예, 믿지 못했을 때는 계속 자기가 득점을 하려고 그러니까 범실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최병욱, 안준영 선수는 그 콤비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안준영 넘기지 못했어요. 최병욱 선수의 서비스 구주찬 넘겼고 안준영 넘무 넘깁니다. 3대2. 백핸드 살려냈습니다. 벗어나는군요. 아슬아슬했던 장면. 자, 지금 백태 타고 넘어왔지 않습니까? 예. 선수들이 경기를 하다 보면 저러한 것들이 종종 나와요. 이랬을 때 자기 컨트롤을 잘해야 됩니다. 예. 짜증을 낸다던가 신경질을 부렸을 때는 경기가 안 풀려요. 그렇죠. 인정해주고 그래 너 들어오면 나도 넣을 수 있다. 예. 이러한 마음으로 해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평정심을 찾아야겠습니다. 황진아 다시 한번 주먹을 칩니다. 네, 황진아 선수 오늘 대단하네요. 네. 저 백핸드 플릭 자유자재로 구사하지 예. 않습니까? 어느 자. 위치에 언제 놓아도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코스 선택이 자유자재예요. 오엔탑 스핀. 이것도 황진아 선수의 개인기입니다. 준비하고 쏘기래요. 안준영 선수도 리시버를 잘했는데 그것을 예. 대받아치는 황진아 선수인데요. 예. 우리 이제 감독들이 흔히 말하기를 저를 뭐냐면 브레이크 고장 났던 선수라고 하거든요. 과연 저 브레이크가 언제 잡힐는지요. 그렇죠.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예. 황진아 선수는 정말 브레이크 안 밟습니다. 예. 계속 달립니다. 자, 그 기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3대6. 뭐 자유자재예요. 뭐 더 이상 이제 황진아 선수 이제 칭찬 그만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나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명수 위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면은 황진아 선수의 인정을 이렇게 받는 거네요. 네, 정말 범실도 없고 코스 예. 선택이 너무나 좋다라는 거. 네. 구주찬 넘기지 못했습니다. 자, 인천의 입장에서는 그래 네. 황진아 너 좋아. 그러면 우리는 구주찬을 공략하겠다. 이러한 작전으로 나가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 구주찬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주면 됩니다. 예. 최병욱. 안준영. 좋네요. 구주찬 살아났습니다.
자, 역시 저 보세요. 구주찬 선수도 내가 나만 공략하면 좋다. 나도 할 수 있다. 예. 저거는 뭐냐면 구주찬과 황진아는 고등학교 때부터 오랫동안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저런 콤비네이션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4대 8. 안준영. 안준영 포인트. 자, 인천은 지금 강한 스매시를 펼치진 않습니다만 이렇게 좀 유리하게 득점을 가져갑니다. 그렇습니다. 뭐 저런 것도 왜냐면 황진아 선수가 너무 파워풀하게 나오니까 예. 강한 것보다는 회전력을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공격도 좋아요. 그렇습니다. 네. 석점차. 아, 득점이에요. 서비스 포인트. 중점차로 갑니다. 자, 일단은 인천설공단은 오늘 경기 승리를 위해서는 지금 삼복식부터는 무조건 가져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 타임아웃을 요청했는데요. 그렇죠. 제천의 입장에서 지금 타임아웃을 요청했거든요. 왜? 4대 8대 4로 앞서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두 점을 내줬어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한 점만 도망갔다라면 9대 4가 됐다면 여유가 있는데 예. 지금 두 점으로 몰려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포스트 게임을 어떻게 해서도 잡고 가자라는 그러한 계산하에 양희석 감독이 타임아웃을 요청했어요. 예. 그리고 돌리는 거 코스 너무 바꾸지 마세요. 코스를 몰라가는 거. 자, 양희석 감독은 뭐라고 그랬냐? 진아야, 네 컨디션이 좋다. 나오지만 말고 너무나 강한 것만 하지 말고 골을 골라라. 그리고 김주찬이한테는, 아 구주찬이한테는 지금 경기를 처음 뛰다 보니까 구주찬이한테는 너 할 거 다 해주라. 예, 네. 그러한 격려. 예. 지금 벤치에서는 어떤 특별한 작전보다는 그렇습니다. 게임의 두 양 선수에 대한 격려를 해줬네요. 예. 워낙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신감을 끌어올려주는 그러한 작전 시간이었습니다. 두 점차 리드 그리고 서비스 구주찬 포인트 구주찬 양 선수 벤치를 바라봤습니다. 자, 구주찬 선수도 리시브를 바나나 플릭을 했는데 예. 조금 스피드가 없었어요. 뭐 괜찮습니다. 저럴 때 위축될 필요 없어요. 예, 구주찬의 득점이었고요. 서비스 석점차 황진하 쏘아붙입니다. 아, 저런 레시바는 정말 안 됩니다. 자 보세요, 너무 아, 떴죠. 그렇죠. 이거를 황진하 선수가 가만 놔둘 리가 없죠. 그렇습니다. 게임 포인트. 맞습니다. 최병욱 마음 먹어봤습니다만 네트가 차단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11대 6으로 첫 번째 복식 게임을 맞부리쳤습니다. 아, 일단은 인천시설공단으로서는 지금 오늘 경기 제천시청과의 경기 이렇게 어렵진 않았었는데 그동안 예, 그동안에 상당히 강세를 보였던 것이 예. 인천시설공단인데 그렇죠. 오늘 제천시청의 게임 플레이를 내용을 보니까 정말 전혀 인천에서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를 하다 보면 안 풀릴 때도 있어요. 그렇죠. 이럴 때는 그냥 편안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자꾸 어려운 걸 하려고 해도 뭐 게임 경기가 안 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인천 입장에서는 그래 오늘 하나 줘도 뭐 우리가 이 예를 들어서 예. 2위로 올라가서 파이널에서 다시 붙는다 이러한 마음으로 해야지 예. 안 풀린다 안 풀린다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지난번 제천에서 인천하고 할 때 그런 상황이 됐었거든요. 예. 윤지현 선수가 안준영 선수한테 너무 안 풀렸어요. 이거를 계속 머릿속에 두다 보니까 의외로 정말 세 매치를 그대로 주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반대 상황이 나는데 마찬가지 인천에서도 잊어버려요. 그렇죠. 네, 잊어버리고 편안하게 게임을 하다 보면 어느 한순간 터닝포인트가 왔을 때는 바뀌어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거를 지금 인천에서는 잡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 지나간 건 돌이킬 수가 없고요. 없습니다. 예. 예, 이미 지나갔거든요. 서비스가 구주찬은 구주찬인가요? 서브가 바뀌었어요. 서브권이 바뀝니다. 구주찬 선수가 서비스로 3게임을 이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11대 6으로 구주찬 황진하가 가져왔고요. 이 게임 출발. 오, 구주찬 선수의 서비스. 길게 대각선
유찬 선수 엔드라인 밖에서 원 손 공의 위치는 엔드라인 밖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예. 엔드라인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사실 이런 점들을 좀 세밀하게 다듬어야 국제 대회에서도 통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포핸드 길게 뽑아줍니다. 양팀 양선수 모두 더 멀어졌습니다. 아~ 제천 시청 지켜냅니다. 정말 저 랠리 보세요. 네. 안 밀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힘에서도 밀리지 않고 랠리에서도 밀리지 않고 양 선수 정말 좋은 경기력을 가지고 있네요. 버티고 버텨내면서 그 득점도 가져가고 있고요. 바나나 플립 황진화. 황진화 선수의 포인트. 자, 황진화 선수 정말 황진화 선수한테는 서비스를 어디다 구사할지 지금 작전이 안 나오네요. 예. 왜? 넣으면 전부 다 백핸드 바나나 프릭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예. 정말 인천이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펼치네요.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만 안 하면 돼. 빠지지만 않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빠지니까 지금 회전을 같이 못 주잖아. 단식도 마찬가지고. 괜찮다니까는. 야. 아, 여태까지 잘하고 왔으니까 상관이 없다니까는. 응? 뭐 너희들이 열심히 안 해서 지는 게 아니라 쟤네들이 너무 잘하니까 지금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조금 보완할 거는 보완해서 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지 계속해서 시합을 할 수가 있지. 똑같은 걸 똑같이 뭐 단식할 때까지 똑같이 먹으면 안 된다고. 그 병원 괜찮아 붙어주고. 응? 괜찮아. 다시 하나씩 해. 하나씩 해. 응? 자, 인천의 작전 타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예. 자, 경기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다. 쟤네들이 지금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예. 그러면 우리는 우리 것만 하면 되지. 왜? 오늘 게임만 있는 게 아니고 다음 게임도 계속 그럼요. 있지 않습니까? 인천의 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너희들 걸 해줘라라는 최정환 감독의 아주 정확한 벤치를 지금 해주셨네요. 그렇죠. 네. 이제 3라운드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몸을 굽히면서 받아냈습니다. 안준영 득점. 한 점을 귀하게 가져왔습니다. 네, 안준영 선수는 아까 단식 게임에서도 보셨지만 예. 파워보다는 공의 코스를 보고 하는 거거든요. 예. 지금부터라도 안준영 선수가 풀어진다면 괜찮아요. 예. 서비스 득점 황진아. 제천 선수들이 서비스가 상당히 좋네요. 예. 네. 구조차! 황진화 구조차! 호흡이 나왔습니다. 자, 황진화 선수는 백핸드 플릭. 예. 구주찬 선수는 파핸드 탑스핀. 네. 양 선수가 아주 밸런스가 잘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예. 네. 넉점차 안준영 서비스 최병욱. 최병욱 득점. 자, 지금도 인천은 좀 부드러운 양상으로 경기 펼치는 그렇습니다. 자, 짧게 놓은 거를 황진환 선수 백핸드 프릭이죠. 예. 자, 뭐 저거는 범신 나올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석점차 다시 서비스권. 최병욱 살려냈습니다. 자, 이거는 구주찬 선수 리시브 믿습니다. 예. 예, 저렇게 떠선 안 되죠. 자, 지금과 같이 예, 인천에서는 한 포인트 한 포인트 따라갈 수 있으면 되거든요. 예. 네, 지금 뭐 두 점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슬슬 분위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짧게 주기 때문에 황진화 선수가 못하지 않습니까? 예. 저렇게 황진화 선수를 묶어둬야 돼요. 그렇습니다. 초정환 감독의 이 작전 시간 이후로 석점 연속 갖고 오는 네, 인천입니다. 아주 선수들을 편안하게 해줬어요. 그렇죠. 최정환 감독이. 예. 동점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황진화. 6대 4. 정말 브레이크 없습니다. 4대 6. 서비스 최병우. 백핸드. 포핸드. 아, 길었어요 안준영. 자, 지금 제천의 입장에서 황진화 선수 정말 잘해줬어요. 네.
선수가 시합을 하다 보면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때 득점을 해줘야지 10대 1로 이겼을 때 한 포인트 득점은 별 의미가 없거든요. 예. 중요할 때 6대 4 할 때 한 포인트 득점은 그렇지. 상당히 큽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 게임 후반을 장악할 수 있는 득점과 또 한 번의 추가 득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야구 선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10대 1로 지고 있을 때 홈런 한 방 쳐야 별 의미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4대 5라든가 예. 5대 5일 때 이럴 때 안타 하나 치는 선수가 네. 정말 더 값진 선수 아닙니까? 그렇죠. 타구도 똑같습니다. 그것도 적시타. 지금 이것도 적시타가 되네. 그렇습니다. 예. 8대 4. 고엔탑 스핀 구두찬. 정말 네, 구두찬 황진아. 두 콤비네이션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 제천시청은 지금 이 장기와 또 이 무기를 잘 활용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여기에 윤주현 선수가 버티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1위로 달리고 있는 그런 팀 같네요. 그렇네요. 자, 인천설공단의 한점 만회. 자, 넉점차. 자, 매치 포인트. 전체적인 게임 흐름 양상은 경기 흐름 양상은 제천의 우세로 지금 진행이 예, 되고 있어요. 그렇네요. 네. 강력하게 뽑아줍니다. 재병욱. 경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뭐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제천의 입장에서는. 많이 딸 필요 없어요. 한 점만 따면 되죠. 그렇죠. 지금 한 점 주고 한 점 따고 한 점 주고 한 점 따고 이러한 기분으로 하면 편안한 게임이 경기를 펼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제천의 서비스. 자, 이렇게 되면 제천시청이 이번 시즌 처음으로 인천시설공단을 뒤로 하고 승리를 거둬갑니다. 자, 정말 누누이 황진아 선수를 말씀을 드렸는데 예. 단식 2번 단식 매치에서도 황진아 선수의 그 파워풀한 그 공격 특히 백핸드 플립 복식에서도 마찬가지 정말 황진아 선수 칭찬해주고 싶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이번 이 게임에서는 사실 제천시청이 인천시설공단을 계속해서 리드하면서 인천시설공단의 분위기를 바꾸지 못했고 네. 결국에는 이 두 번째 게임까지 이어지면서 현재 매치 스코어 3대 0을 만드는 제천입니다. 네, 이미 승패는 제천시청이 지금 예. 3점을 땄기 3매치를 땄기 때문에 예. 이미 이겼습니다. 그러나 4번의 김경민과 윤주현 선수 예. 에이스들의 대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제천의 윤주현 선수가 이겨준다라면 예. 4점의 승점 4점을 갖고는 굉장히 유리한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또는 자존심 경기도 자존심 싸움도 있습니다. 예. 윤주현과 김경민 선수는 고등학교 때 같았죠. 지금 서로 만나 있죠. 네. 자존심. 그리고 단식 매치에서도 굉장히 지금 17승 7패. 그다음에 김경민 선수 좀 전까지 17승 7패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기 때문에 서로의 자존심 싸움이 걸린 네 번째 매치가 되겠네요.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에 또 한번 이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여기는 스튜디오 T입니다. 아마도 여러분께서는 2022년 4월 13일 밤 9시 경기를 이변의 경기라고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제천시청과 인천시설공단 3라운드 현재 제천시청이 이번 시즌 처음으로 인천시설 상대로 3대 0으로 승리를 거둬간 상황. 이제 하지만 에이스 매치 한 개의 매치가 또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윤주현, 김경민 고등학교 예. 아주 절친한 둘이 친구거든요. 예.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또 이렇게 뭐 승패를 떠나서 이미 제천시청이 승리는 가져갔지만 예. 그래도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거든요. 그럼요. 지난번 이러한 경기에서는 윤주현 선수가 이겼습니다. 예, 예 2차 2라운드에서는 예. 그때는 인천시설공단이 승리를 한 상태에서 윤주현 선수가 이겼고 그렇죠. 오늘은 제천시청이 승리를 한 상태에서 지금 4번에 맞붙었거든요. 예, 오늘 경기 정말 재밌는 경기가 되겠네요. 그리고 1라운드에서는 김경민 선수가 2대0으로 승리를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대1이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자 제천시청의 윤주현 선수 현재 실시간으로 보자면 현재 18승 7패를 거두고 있습니다. 오늘 안준영을 상대로 1승을 거뒀기 때문에 현재 순위 단식은 1위 올라선 거고요. 자 그리고 수원 화홍골을 나왔습니다. 윤주현 자, 오늘 뭐 김경민 선수와의 일전을 또 준비하고 있는 윤주현 선수고요. 오늘 서비스 득점이 많았던 윤주현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이제 탁구인들끼리 네. 내셔널리그가 이 개막되기 전에 예상은 사실상 인천과 제천이 이렇게 선두 싸움이라고 할 생각은 사실상 예. 안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안산시청이 정말 굉장히 괜찮을 거다라고 예상을 안산시청과 서울시청이 괜찮을 예. 거라 예상을 했었는데 의외로 지금 제천시청과 지금 인천시설공단이 그렇습니다. 이 선두를 지금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뭐냐면 인천에는 김경민 선수라는 예. 예, 아주 걸출한 선수가 있고 제천에는 윤주현이라는 이런 걸출한 선수가 있기 때문에 에이스가 두 번 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두 번 뛰는 경기에서 이 두 선수가 자기 몫을 충분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양 팀이 지금 1, 2위를 다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김경민 선수는 오늘 경기 2매치에서 황진아 선수의 이 거센 흐름을 잡아내지 못해서 1패를 거두게 됐고 현재 17승 8패로 개인 단식 2위로 내려왔습니다. 윤지현은 18승 7패, 김경민은 17승 8패. 자, 그러면 이 수원 화원고의 이 89년생 동기가 과연 오늘 경기 어떤 경기 펼칠지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인천시설공단은 사실은 뭐 최근에 코로나19 여파로 김경민 선수만을 제외하고 모두 영향을 받았거든요. 맞습니다. 2연패를 거두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예. 팀들이 대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뭐 어느 정도 지나간 것 같아요. 예. 네. 하지만 어쨌든 경기는 끝까지 지켜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에이스 매치 첫 번째 득점은 윤주현이고요. 김경민 자, 흐름을 잡아봅니다. 포핸드 탑스핀으로 강하게 실어봤던 김경민 선수였고요. 윤주현의 서비스 길게 갑니다. 김경민 리시브 직선 코스로 갑니다. 네, 윤주현 선수가 앞선 안준영 선수의 경기에서는 이 서비스가 통했거든요. 예. 이거는 김경민 선수가 윤주현 선수를 완전히 파악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다시 해서 득점. 자 다시 득점을 가져가 봅니다. 자 투홀이에요. 양 선수 초반부터 팽팽합니다. 서비스 득점 김경민. 예, 양 선수가 파워하면 어느 선수한테도 밀리지 않는 그런 선수거든요. 예. 과연 파워보다는 잔기술로 어떻게 상대를 공략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벗어납니다. 아 지금은 서비스 포인트를 내주는 윤주현인데요. 그렇죠. 뭐 앞서도 눈이 말씀드렸지만 저거는 못한다라기보다도 상대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저런 범실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2대4 김경민 선수가 깊게 찔러봤습니다. 자 지금 초반의 흐름은 김경민 선수가 조금 좀 난 것 같거든요. 예. 자 지금 김경민 선수가 황진아 선수한테 일격을 당했는데 윤주현 선수한테만큼은 지지 말아야 되는 그렇죠. 그런 각오가 강하네요. 아 좋아요. 그 각오를 몸으로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저 강한 엄청 신장이 좋지 않습니까? 예. 저 큰 신장에서 우러나오는 저 탑 드랍스피는요 예. 어느 누구도 맞기 어려워요. 그렇죠. 자 김경민. 점수가 많이 벌어졌어요. 자 공식 기록은 김경민이 180cm, 윤주현은 170.
백핸드 부드럽게 받아줍니다. 김경민 날카롭게 서브치. 아 좋습니다. 벌같이 쏘아줍니다. 자, 양 선수 정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네요. 예. 저렇게 했을 때 승패를 떠나서 시청자들이나 탁구 팬들이 본인을 사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미 승패는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최선을 다해주는 모습 김경민 윤주현 아주 보기 좋네요. 그렇습니다. 6대3. 7대3이 됩니다. 지금은 김경민 선수의 최소의 세 번의 서비스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주현 선수한테 절대 맞지 않는 그런 서비스를 구사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예. 작전이 좋습니다. 예. 백핸드. 자, 지금은 기회가 됐습니다. 자, 레시버가 좀 떴죠. 예. 뭐 저런 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상대한테 얻어맞지 않게 짧게 하기 위해서 넣은 건데 회전 양을 지금 분석이 조금 나빴기 때문에 저렇게 떴어요. 괜찮아요. 내주게 된 건 내준 거고. 그렇습니다. 예. 다시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 좋아요. 윤주현 버텨냅니다. 자 보세요. 김경민 강하게 걸은 거를 윤주현 선수 바로 대받아치는데요. 예. 저런 기술들은 정말 서로를 알지 못한다라면 저런 기술이 안 나와요. 그럼요. 지금 두 선수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예. 상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내면 이렇게 올 거를 미리 경험해본 바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습관적으로 공이 오거든요. 예. 선수들은. 두 점차. 자, 김경민 낮고 빠르고 길게 갑니다. 아 윤주현 선수 굉장히 아쉬워하죠. 예. 기다렸다는 코스였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석 점차. 백핸드 회전을 걸어봤습니다만 김경민 아쉽게 됩니다. 자 짧게 짧게 팽팽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양 선수 두 점차가 됐고요. 윤주현 3구 득점. 자 여기서 인천 아, 좀 끊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작전 시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에이, 아, 역시 끊었군요. 예. 왜냐하면 지금 김경민 선수가 계속 리드를 하고 가다가 예. 지금 1점 차로 몰렸거든요. 그렇습니다. 앞선 경기에서도 포스트 게임이 중요하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만약 잡지 못한다라고 그러면 김경민 선수 입장에서는 힘이 다 빠져요. 왜? 예. 이미 게임은 경기는 졌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 게임은 반드시 잡고 가자라는 최정환 감독의 아하, 의지네요. 그렇습니다. 같이 오면은 강하게 갈 수 있는데 지금은 회전이 안 되고 그냥 전부 다 먼 데서 가잖아. 그지? 응? 그것만 생각하라고 괜찮으니까. 바드라이브도 마찬가지고. 너무 승부를 빨리 하려고 그러지 말라고. 응? 자, 최정환 감독은 어떠한 주문을 했냐면 너무 승부를 빨리 하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너무 먼 데서 네가 있다. 김경민 선수 입장에 사실상 신장이 크기 때문에 좀 테이블에서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좀 더 테이블에서 붙어서 승부를 해주라는 그런 최정환 감독의 주문이었네요. 이 매치에도 이 황진아 선수와의 대결에서 이런 주문을 했던 것 같은데. 똑같습니다. 예. 예, 김경민 선수에게는 그렇습니다. 다가섭니다. 아~ 윤주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득점은 동점입니다. 8대8이 됐죠. 예. 윤주현 선수 오늘 서비스 득점도 많았고 저런 서비스 변화가 오늘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예.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나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거 보세요. 득점. 역전입니다. 윤주현. 아 그러니까 연구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제천시청의 이번 시즌 유일한 2패가 바로 인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어느 특정 팀한테 계속 지게 되면 이게 징크스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경기를 승리로 가져왔다는 건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8대9 아, 다시 역전 좋아요. 게임 포인트 윤주현. 자 8대4에서 지금 계속 10대8로 지금 역전을 시켰거든요. 그렇죠. 윤주현 선수 집중력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오늘 제천시청 정말 흐름이 너무 좋습니다. 네. 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자, 4시 됐네요. 예. 일단은 김경민 입장에서는 한 번 더 시간 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접근전 끝내버립니다. 윤주현 11-8 첫 게임 종료. 말씀하셨던 그 중요한 첫 번째 퍼스트 게임 가지고 옵니다. 네. 아, 윤주현 선수가 잘했다라는 것은 리드를 많이 당했었거든요. 중반에. 예. 그거를 따라가서 역전을 했다라는 거. 이거 윤주현한테 칭찬해 주고 싶고요. 김경민 선수 입장에서는 본인이 리드를 많이 한 상황에서 윤주현 선수한테 동점을 허용했다라는 거. 예. 여기에서 김경민 선수는 사기가 꺾였어요. 왜냐하면 예. 팀이 지금 0-3으로 지금 패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퍼스트 게임을 잡고 나갔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서 역전해서 패했다라는 것이 예. 세컨 게임까지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좀 아쉽네요. 그렇네요. 예, 김경민 선수. 자, 오늘 김경민 선수가 사실 이 매치를 내줬기 때문에 네. 지금 매치에는 승리를 가지고 와야만 순위 다툼에서도 좀 유효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뭐 선수 입장에서는 그날 컨디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 상황이 되지만 끝까지 비록 승패는 갈라졌지만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럼요. 김경민이라는 그러한 선수를 팬들한테 각인을 시켜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자, 세컨 게임도 계속 윤주현 투수 러브. 아. 윤주현 선수나 김경민 선수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가져갑니다. 김경민. 자, 지금 양 선수가 이번 시즌 붙었던 전적으로 보자면 지금 김경민이 3-2로 앞서고 있거든요. 그렇죠. 게임으로 보자면. 네네네. 물론 지금까지 더하면은 예, 3-3의 동점이 됩니다만. 네. 예. 자, 김경민. 아하. 서비스 김경민 길게 갑니다. 네. 레이시였습니다. 양팀 팽팽한 승부. 양 선수 모두 이번 시즌 게임이 현재 3-3 동점 앞서옵니다. 윤주현의 포인트. 아, 쉽지 않아요. 2-1 코스 바꿔줍니다. 김경민. 네, 역시 김경민 선수의 파워풀한 저 공격은 정말 대단하거든요. 예. 다만 김경민 선수의 좀 아쉬운 점이라면은 좀 약한 볼에 대한 세밀함, 이것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쉬운데 뭐 선수가 뭐 다 갖출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렇긴 하죠. 네네. 예. 백핸드 날카롭습니다. 윤주현 길게 뽑아줍니다. 뭐 시종일관 윤주현 선수의 백핸드 드라이브, 김경민 선수의 파인드 드라이브 이 두 백과 화의 예. 맞대결이네요. 그러한 것이 그려지는 그림들이 지금 완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윤주현 서비스 득점 또 한 번 얹어놓습니다. 아, 중앙으로 갔습니다. 윤주현 선수 오늘 유독 서비스에 의한 득점이 많거든요. 예. 1매치에서도 서비스 득점이 엄청 많았거든요. 오늘 본인의 서비스가 잘 먹히네요. 그렇습니다. 3-all 김경민 벗어납니다. 다시 윤주현 리드. 아, 좀 마음 먹고 때려봤습니다만 거리 조절이 아쉽게 됐습니다. 아, 요즘에 사실상 코로나 상황이 되다 예. 보니까요. 저렇게 선수들이 땀이 테이블에 예, 이렇게 묻게 되면 절대 손으로 닦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은 것을 바꿔 놓았고 탁구계에도 그러한 변화가 물었고요. 그렇습니다. 예. 또 그만큼 또 심판단도 상당히 많은 활약을 해주는 그런 네, 고마움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매끄러운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4-4입니다. 다가섭니다. 차단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경민 선수의 리드입니다. 자, 윤주현 선수 레시버가 떴거든요. 예. 자, 회심의 일격이었었는데 조금 임팩트가 부족했네요. 그렇습니다. 이 중반 싸움 정말 중요합니다. 중반에 예. 누가 치고 가느냐. 네, 중요해요. 한 포인트. 다가섭니다. 아, 레시버가 떴어요. 예. 자, 보세요.
리시브가 많이 떴지 않습니까? 이거는 남자 선수들에서는 정말 이렇게 리시브가 뜬다라면은 지금 이건 자살골입니다. 어, 예. 절대적으로 리시브가 범실이 나더라도 저렇게 떠서 가서는 안 됩니다. 네, 섭습니다. 윤지현 선수의 기세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맞. 서로 지금 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윤지현 선수 밀리지 않네요. 예. 윤지현의 리드. 역시 양 선수의 파워는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경민 선수에서 한 포인트 중요한데요. 포핸드 전환. 김경민 다시 한번 중앙으로 득점 성공. 자, 보세요. 여기서 김경민 선수가 윤지현 선수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약하게 랠리를 했다는 것이 어. 오늘 지금 한 포인트를 가져왔는데 여기서 만약에 강하게 김경민 선수가 했다면 윤지현 선수의 백에 걸렸을 거예요. 그렇군요. 예, 더 강하게 올 수 있고. 네, 아주 강약 조절을 잘했네요. 김경민 그렇습니다. 선수. 6월. 직전했습니다. 윤지현. 이 공을 주시하면서 득점을 챙깁니다. 서비스 포인트. 한 점 차 7대 6 리드. 네. 7. 6. 백핸드와 포핸드 김경민 살려내지 아~ 못했습니다. 두 점 차로 갑니다. 자, 마지막 종반인데 여기서 행운이 윤지현 선수한테 오네요. 예. 예. 저 한 포인트는 정말 큽니다. 그렇죠. 인천시설공단은 이미 작전 시간을 활용한 상황이고요. 자, 김경민의 서비스. 자, 하지만 두 점 차. 한 점 차로 갑니다. 짧게, 짧게 잘랐죠. 아, 예. 여기서 백핸드 몸이 좀 뒤로 젖혀졌어요. 좀만 들어가 준다라면 좋았을 텐데. 아하.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범실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뭐 선수가 뭐 범실 안 하고 시합을 할 수는 없는 그렇죠. 거니까요. 네. 최대한 그걸 줄이는 게 중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달력합니다. 윤지현. 정말 잘해줬네요. 자, 보세요. 전혀 김경민 선수가 예상치 않은 그러한 코스로 찔러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윤지현 선수는 본인이 마음 먹은 대로 지금 플레이가 되고 있네요. 김경민 선수가 진땀을 닦게 만들었던 윤지현 선수인데요. 자, 이제 오늘 완벽한 퍼펙트 빅토리 매치까지 포인트까지 한 점 남겨놓고 있습니다. 백핸드 쏴줍니다. 매치 포인트. 자, 짧게 짧게 가다 백핸드. 예, 윤지현 선수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것은 정말 일품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마지막에 그런 게 장렬히 되고 있네요. 예. 자, 한 포인트로 어떻게 갈지. 아, 위닝샷을 날렸습니다. 윤지현 선수의 이번 매치 종료 그리고 팀의 완벽한 4대 0 승리로 이어집니다. 아, 대단하네요. 네, 정말 윤지현 선수나 김경민 선수 또는 황진아 선수, 예. 부천시청이나 아니자 제천시청이나 인천시설공단이나 예. 양팀에 정말 박수를 보내주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역시 1, 2위다운 그러한 경기를 펼쳤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집중력이 강화됐던 제천신적이 예. 오늘 완사이드한 경기를 펼치면서 4대 0이라는 스코어를 났는데요. 자, 그만큼 오늘 4대 0 승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것은 제천시청이 10승 2패에서 이번 시즌 단 두 개의 패배가 인천시설공단이었고 네네. 그것을 오늘 서력을 하면서 그것도 4대 0 승리를 거뒀고요. 네네. 인천시설공단은 이번 시즌 4대 0으로 패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만큼 제천시청이 오늘 인천시설공단에게 굉장한 지금 이 폭발력을 보여준 것이고요. 네, 지난번 2라운드 때 네. 제천시청이 인천시설공단한테 패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후에 제천시청에서는 충분히 인천시설공단에 대한 분석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것이 황진아 선수와 김경민 선수의 맞대결이라든가 윤지현 선수가 안준영 선수한테 지난번에는 아주 0대2로 패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은 19대17까지 가는 그러한 접전 예. 끝에 포스트 게임을 가져왔다는 것이 오늘 전체적으로 제천시청이 승리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을 예. 해보네요. 아, 정말 오늘 제천시청의 완벽한 승리의 마중물이 되었던 그러한 모습이었고 이렇게 되면 일단 제천시청은 1위를 더 38점과 31, 30점이 됐어요. 그러니까 8점 차의 승점 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또 특히 또 제천시청에 또 칭찬해주고 싶은 예. 선수는 아주 실업 1년생인 황진아 선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김경민 선수 대선배를 만나서 전혀 위축되지 않는 그런 경기를 펼쳤던 황진아 선수. 예. 화이팅 넘치는 황진아 선수가 오늘 돋보였던 그러한 경기 같네요. 그러면 본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아 그렇습니까? 네. 황진아 선수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경기를 치르는 모습은 안 느껴지고 있어요. 지금 소년의 모습이 느껴지고 있는 그렇습니다. 네. 경기장에서의 모습과 지금은 전혀 다른 모습이네요. 예. 자, 오늘 황진아 선수가 김경민 선수를 상대로 정말 밀리지 않는 경기를 펼치면서 첫 번째 매치 그리고 두 번 삼복식 경기도 역시 구주찬 선수와 함께 이끌어왔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제천시청이 처음으로 인천 상대로 오늘 승리한 거잖아요. 4대 0으로. 네. 예. 지금 어떤 느낌입니까? 지금 일단은 저희가 생각한 대로 돼서 좀 좋은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아직 결과는 뭐 좋았지만 아직까지 이제 리그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내일 모레 경기도 있어서 그거를 좀 더 냉정하게 준비를 더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네요. 뭐 오늘 경기가 사실은 뭐 첫 경기가 아니었습니다만 황진아 선수의 정말 그 파이팅 넘치는 그리고 네. 예리한 구질을 많이 볼 수 있었던 그런 경기였는데 네. 오늘 경기 중에 혹시 기억나는 장면이 혹시 있나요? 기억나는 장면? 네. 너무 몰입을 해서 기억이 안 나실까요? 기억나는 장면은 네.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아, 네. 제 황진아 선수 네, 집중을 네. 황진아 선수 제가 네. 한번 질문 드릴게요. 네. 두 번째 매치에서 김경민 선수와 경기에서 네. 세컨 게임에서 네, 네. 아주 리드를 당했다가 계속 접전을 벌여서 네. 14대 16으로 내줬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 그때 마지막 세 번째 경기에 들어갔을 때 사실상 저희는 선생님 이거 안 나와가지고 잘 안 들리나 보군요. 자, 잘 들리십니까? 안 들리십니까? 이제 네. 김경민 예. 선수한테 세컨 게임을 내줬지 않습니까? 네네. 이때 노련한 김경민 선수가 서드 게임에서는 유리할 거라고 봤는데 그때 네. 황진아 선수의 심정은 어땠어요? 제가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했던 게 네. 플레이에 되게 자신이 있었고 아, 네. 네. 제가 뭘 할지 알고 두 번째 세트 때 경기를 내줬기 때문에 네. 그걸 신경 쓰지 않았고 그리고 주현이 형이 계속 네 들어갈 때 그냥 생각 쓰지 말고 너 고집대로 한번 해봐라 그냥 네, 다 돌리고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너 고집대로 한번 경기 해봐라 해가지고 그거 믿고 한번 했는데 잘 먹힌 것 같아요. 네 정말 오늘 황진아 선수 네. 플레이는 요만큼도 흠잡을 수 없는 플레이를 펼쳤는데 앞으로 계속 정진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네. 네 황진아 선수 지금 몸 상태는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몸 상태는 예. 항상 이제 최고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예. 많이 노력하고 있어서 항상 좋은 것 같아요. 오늘도 역시 치타처럼 날렵한 모습 보여줬는데요. 네, 네. 앞으로 황진아 선수가 이제 실업 리그에 모습 보였으니까 네. 물론 지금 멋진 모습입니다만 더 네.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고 싶은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고 오늘 마무리 짓자. 앞으로 그냥 정말 항상 뭐든지 안 되면은 될 때까지 노력하는 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예. 네.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 네, 맞아요. 네, 그거 하고 싶다는 말씀이죠. 네, 네. 네, 앞으로의 황진아 선수의 멋진 탁구 인생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 오늘 경기 제천시청 입장에서는 정말 수건을 해결한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도 예. 이렇게 4대 0이라는 스코어가 나오리라고는 예상을 안 했었는데 예. 역시 제천시청이 벼르고 나왔던 그런 준비를 잘했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내일은 오후 3시에 포항시 체육회와 대전시설관리공단의 여자부 경기 그리고 오후 6시에는 남자부 제천시청과 서울시청 밤 9시에는 여자부 양산시청과 안산시청의 경기도 함께 여러분께서 많은 시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에 임용수 해설위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캐스터 김기훈이었고요.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